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이제 이거 공지사항에 이제 하는 법을 올리긴 했는데 약간 텍스트로 보면은 약간 살짝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건 없는데 맞아요. 연습 문제 하나 제가 네. 가볍게 보여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연습 문제 하나 보여드리고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타프님 연습 문제 한번 나갈 수 있을까요? 연습 문제. 예, 세팅 돼 있어서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오면은 전부 이 화면 전부 볼 수 있나요? 여섯 명이 전부 볼 수 있나요? 여기서? 이쪽 앞으로 오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럼 여러분들 이쪽으로 와 주실래요? 예. 네. 네. 예. 클릭은 저만 할게요. 예. 이제 이게 이제 팀 대 팀으로 이제 팀 대 팀으로 하는 건데 한 팀씩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팀이 할 때 B팀은 그냥 구경하면서 기다리는 거고 B팀이 할 때 A팀은 구경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A팀 차례다 그럼 A팀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레디를 누르고 이제 주제를 선정해 주세요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게임할 때는 주제가 두 개가 나와서 이제 주제를 선정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개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선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랜덤한 곳에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5번이 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긴하고 짧은하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아 일단 스핀을 눌러야 돼요. 참 스핀을 누르면은 이게 이제 스핀이 돌아가요. 예, 죄송합니다. 예, 스핀을 돌아가면은 아 여기 조금 더 짧은에 가깝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뭔가 힌트가 되는 메시지를 본인이 적어가지고 우리 팀이 그 바늘을 저기에 갖다 댈 수 있게 유도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사람이 예를 들면 살짝 짧은이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살짝 짧은이니까 뭐 어렵죠. 158. 많이 짧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살짝 짧은 거?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짧은 거? 예. 키우게 어렵다. 예를 들면은 그렇죠. 약간 뭐 뭐가 있을까? 검지 손가락 이 정도로 하면은 네, 예를 들면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렇지. 저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이제 번호가 위치해 있는지를 몰라요. 아, 이 숫자가 점수가. 그래서 저기 앞으로 가 가지고 한번 초점 맞추는 게 있거든요. 일로 오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좌우로 해가지고 검지 손가락이면 어느 정도지 하고 여기서 이제 토론을 해가지고 좀 긴 거 아닌가 짧은 거 아닌가 이렇게 저기서 이제 연동이 돼요. 오케이. 네. 근데 네, 근데 검지 손가락이면 좀 긴 거지 하고 예를 들면 여기다가 놨다고 해봅시다. 예, 여기다 놨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게 캐치를 눌러요. 그렇죠, 눌렀죠. 근데 이렇게 하면 끝이 아니고 네. 이제 상대 팀에서 게임 참가를 할 수가 있는데 상대 팀에서는 이쪽으로 오시면은 상대 팀이 바늘을 놔둔 거보다 5점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예측해서 이제 여기도 배팅을 할 수 있어요. 예. 공수전환이 있군요. 예, 그래서 것보다. 그쵸. 근데 저기 저 바늘을 기준으로 저 바늘보다는 네. 조금 짧지 않을까 하면은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면 저기 이제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저기 화면에. 예. 그렇죠. 그러면은 끝. 그리고 캐치를 눌러.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공개되는데 이렇게 결과가 공개되고 이 왼쪽 오른쪽 맞춘 팀은 무조건 1점이에요. 이거는 메인 팀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1점이고 우리 팀은 저 바늘이 완전 빗나갔기 때문에 점수를 못 먹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임이고 간단히 그냥 그냥 이제 바늘을 우리 팀이 맞출 수 있게 유도하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문제는 네? 총 네. 이제 한 30문제 정도가 준비되어 있고 오늘 네. 오늘 진 팀은 진짜 네잎클로버 100개 뽑기 가자.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저번에 막걸림도 하세요? 그러니까 같이 팀끼리 같이 뽑아야죠. 그러니까 예. 같이 뽑는 걸로. 네. 시간이 안 되면은 뭐 다음에 뽑더라도 이번엔 진짜 뽑는 걸로 네잎클로버.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아니. 한번 하면 이해가 돼요.
집중 안 했어? 집중 안 했냐고. 어. 집중 안 했냐고. 이따가 알면 돼. 잘할 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쉬워. 알았는데.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아, 제가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네, 네. 너네 그 카메라 계속 자기 그 비추느라 지금 집중 못한 거야. 이 카메라 이거 다 부신다, 이거. 어. 아니야? 어. 이해했습니다. 이해씨. 자, 그러면은. 이해했습니다. 방송에서 예쁘게 보여야지, 맞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스태프 나와주세요. 네. 스태프. 네, 스태프님, 우리 이거. 뭐, 먼저 시작하는 팀은 아무나 정해서 시작하면 되나요, 저희가? 네네네, 자유롭게 정해주시면 네. 되고요.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시작하실 때, 레디 버튼은 본인 팀이 있는 쪽에 레디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네, 본인 팀 색깔 쪽 아. 레디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아. 점수가 그쪽으로 들어가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고요. 근데 네네, 잠깐만요. 그리고... 그러면, 예. 문제가 짝수여야 되는데, 예. 문제 홀수로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결승용 하나? 아니요, 라운드가, 네. 그러니까 총 열, 다섯 개씩 하실 수 있도록 30개, 총 30개 준비되어 있고요. 아, 네네네. 네네, 그 뭐 개수는 와꾸님이 그냥 알잘딱 라운드 조절해 가시면서 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아, 오케이, 재밌으시면 오케이. 끝까지 하셔도 되고요. 아, 오케이,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레디를 누른 순간부터는 이제 저쪽 앞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쪽 패널 분들한테 안 들립니다. 아, 그렇죠, 예. 그렇죠. 힌트를 줄 수 있으니까. 네, 네. 고민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예, 네, 그렇죠. 네. 어, 그러면 안녕하세요. 여기서 제가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해도 이제 안 들린다. 어. 아, 자 네. 그러면 오늘 이거 뭐 잔잔 합방이니까 어, 편하게 이제 즐기시면 되고 어. 자 이세돌 그 뭐야 네. 그 고세돌부터 그럼 해보죠 고세돌부터 예 제가 조금 알려드릴 테니까 네 누가 먼저 대표로 아, 나가시겠어요 네, 고세돌 해보겠습니다 예 대표로 아, 네, 누가 나가시겠어요 해보겠습니다 나 만언니가 그래 언니 나이슨 자 본인 팀 색깔 레디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아 근데 고세돌 지금 들리셨나요 와꾸님 뭐라고요 아이고 누 타자를 치는 아 타자를 치는데 그게 본인이 밑에서 그 어 그 어, 그 풀트도 타자 칠 수 있게 다 버튼이 있어요. 아 예. 우리 풀트라서 치기는 힘들긴 하겠다. 네네. 근데 다 칠 수 있게 다 돼 있어요. 완벽하게 하셨어요. 아, 제 소리 안 들린다고요? 아, 네. 저는 이거 제 소리 안 들려요? 아 저쪽에서 안 들렸었는데 들려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설명 딱 드리겠습니다. 시작혀. 예. 어 시작혀. 아 조용한 시끄러. 조용한 시끄러. 쉬울 것 같은데? 어... 뭔가 멤버들로 비교할 것 같거든? 이제 여기서 이제 정해진다는 거 나왔나? 네. 각도가 떴을, 각도가 떴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각도를 우리가 조절해야 돼. 어렵네. 약간 방황을 하고 있어. 약간 중간인 것 같아. 어떻게 어떤 거 대신해 주시려나? 고민 중인 것 같아. 왠지 이세돌로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끄러우면 약간 조금 이제 릴판님 쪽 약간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조용한 쪽이면 이제 약간 조금 조용조용한 스타일로다가 이제 지금 뭐 그 지금 릴판님이 시끄럽다는 건가요? 렌트, 시끄러운 렌트 아니면 조용한 해로 약간 이런 느낌? 시끄러운 렌트 렌트님 느낌 딱 나오니까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왜요? 카메라에 제가 비추나요? 근데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지금 아 그럼 조금 줄이겠습니다 좀 줄이자. 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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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되게 좋은 거. 진짜로 돼 있는 정도인 것 같은데. 약간 중간이잖아. 조금 시끄럽지 않나? 조용한 것도 있고. 근데 아이님이 말하는 카페면은 좀 조용한 카페류지 않을까요? 카페면 한 2, 3? 그럴 것 같다. 2, 3? 2, 3. 그럼 한 요 정도? 아니 너무 너무 약하지 않나? 조금 더 카페가 근데 이게 시끄러운 데는 엄청 시끄러운데 어 뭐야 조용한 카페는 많이 없지 않나? 근데 아이니 언니 성격에 조용한 카페를 좋아할 것 같은? 이 여기 끝까지 나올 때 완전 조용한 거면 스터디 카페가지 아 진짜? 어 그 맞아 조용한 걸 거면 스터디 카페야지 약간 시끄러운 거 아니야? 약간 시끄러울 쪽 아닐까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시끄러워? 나도 약간 근데 약간 싶어하는데? 뭐야 시끄럽다는 아니고 너무 시끄럽게 뭐야? 하면 좀 그렇잖아 어? 시끄러운 건가? 그냥 아니야 그냥 슬로우 것 같아 그냥 맞춰라 아무나 이겨라 아이네님 차렷자세 부탁드립니다 차렷자세 예 이제 힌트 금지 힌트 금지 혼났어 시발 간다 네네
네. 나도 이 정도가 오케이, 이 정도? 나을 것 같아. 일단 무난 초하게 이렇게 하고 저희 어떡할까요? 캐치 우리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저희 차례가 이제 올 거예요. 예. 아, 이제 왔습니다. 저희 차례가 아, 왔고. 아, 왔다, 왔다, 왔다. 저희는 네. 좀 시끄러운 쪽으로 가는 게 왜냐면은 조용한 카페가 많이 아, 네.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쪽 팀이 좀 조용한 쪽으로 갔잖아. 네. 우리가 굳이 더 조용한 쪽으로 갈 필요가 없지. 지금 방금 답을 잘 내신 게 맞아요. 시끄러운 카페도 있기 때문에 오른쪽 눌러. 진짜? 아, 캐치 캐치 오 됐다 캐치 캐치 누르자 오, 그렇지 제발! 오! 어? 어 조용한이네?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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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아~ 아~ 좋았네 잘 아 이건 좀 아, 다음에 다음에 의견 안 낼게 어. 아 오케이 예, 예.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우리 다 의견 일치했었잖아 솔직히 내가 끌고 간 거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그쵸 그쵸 네 인정 네. 자 우리 누구 나갈래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는 네.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가 돌아가면서 동생 하자 우리 동생부터 할까? 어, 근데 재밌네 나? 동생? 형님 구해 볼래? 어 그래 그래, 그래 나가 오케이 2점 2점 먹었어 2대 0이야 우리 2대 0 어. 아 이정 그래도 적탄이 이런 거 잘해. 준비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이제 막걸.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나가서 동작 힌트 금지입니다. 차렷해야 돼요. 나가서 동작 힌트 금지예요. 네. 네. 아, 동작 힌트 금지요. 예. 주황색 레디인가? 아, 주황색 레디. 예. 파이팅. 아 지금 고르고 있다 두 개 중에. 아 재밌겠다. 아, 어려운 거 나나 본데. 아 진짜? 아, 내 잘했다 잘냈다. 그래도 쉽게 나온 것 같아 다행히. 둘 다 어렵나 고민하고 보다. 있는데? 아 지문 자체를 못 고르고 있는데? 찌릿찌릿. 어려운 것 보다. 저도 그냥.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라 문제가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힘든가 본데? 어? 잘 사용하는 신체 부위 대 잘 사용하지 않는 신체 부위. 너무 어려워. 아니 우리 팀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 걸린 거예요? 가고. 어 이거 좀 빡센데. 어 문제 진짜 어렵다. 아 이거 애매하게 나오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극단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손 같은 거면 모르겠는데. 어떤 데 사용하는지 또 봐야 돼 가지고. 아 애매한가?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는 살짝 신장 이런 거면 완전 쓰는 신체 부위인 거 아니야? 라고 해도 계속 혼자서 그쪽으로 아마 생각한 거겠죠? 아, 신장이면 있으니까 맞아. 어, 맞아. 근데 잘 사용하지 않는 신체 부위가 있나? 배꼽 잘 사용. 아 그런 식으로. 새끼발가락 이런 거 잘 안 쓰긴 하지. 아 그러네 그러네. 애매하네 그러네 그런 거 맞네. 새끼발가락 애매하네. 새끼 발가락 브렛나루 이런 거. 진짜. 브렛나루. 아 근데 일단 브렛나루 신체 부위긴 해. 그냥 뭐 적으면 적는 거 어떻게 막을 건데 적으면 되는데 그냥. 맞아. 엄청 고민되나 보다. 어? 팔꿈치? 팔꿈치? 아 이거 좀. 어중간하 보다. 아 근데 이게 너무 비차님이 너무 어렵게 하신 게 팔꿈치는 엄청 잘 쓰는 부위인데 이거 팔꿈치로 뭐 직접 엘보를 가격한다 뭐 이런 식의 사용법인지 단순히 이제 관절이 구동된다는 뜻의 사용법인지 그러니까 관절 구동이면은 굉장히 많이 사요. 저 빠질 여러분 아, 어떻게 할까? 관절이 저는 그래도 사용되는 쪽. 잘 사용하는 거 아니야? 우리 먹자고 그러니까는 일단 한번 만져볼게요. 네, 만져볼게요. 제 생각은 이 정도? 아, 그 정도. 엄마 손이랑 어느 정도 안는 쪽 아니야? 오히려? 그러니까 이왕 그쪽으로 갈 거면 너무 어렵게 아, 그 정도? 어, 그 정도? 왜냐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혓바닥, 손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팔꿈치 정도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가진 않을 것 같아. 둘 다 못 먹는 한이 있어. 그럼 뒤로 더 백할까요? 예, 예, 왜냐면은 많이 쓰는 신체 부위가 너무 많아. 좋아, 좋아, 좋아.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굳이 팔꿈치를 적었다는 거는 조금만 움직여 달라는 거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예, 네. 요 정도? 덕원님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뭐 아예 근데 9초 남았네. 아, 저도 아, 그래 캐치 누르자 캐치. 오케이. 캐치. 답 맞고 아니고 상관없이 우리는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선택을 하고 캐치를 누르면 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아, 제발. 여기요? 어, 저기지. 똑같이 하나? 여기지, 여기. 여기 잘 사용하는 여기지. 캐치. 제발. 우리가 불리한 것 같기도 하고. 제발. 아,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아, 뭐야? 아, 미찬님. 팔꿈치 우리가 맨날 굽히잖아. 팔꿈치 맨날 굽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저는 팔꿈치를 메인으로 쓸 일은 없으니까 팔꿈치로 한 거긴 한데. 아, 이게 엘보, 엘보 가격 쪽이었네. 했어야 됐나? 네. 와, 이게. 아, 괜찮아. 도착도 득점 못했어. 아,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주제도 그렇고. 팔꿈치 주니? 그러면 나 마돈디 갔으니까 나? 이제 닐파 갈까? 응. 그랬어. 아, 나이손.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아깝게 쉬운 게 나온 것 같아. 주제가 이미 나와. 그런가? 아, 이거 주제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직 굴려야 되지 않나? 막상 가면 색깔이 나와. 쉬운 거다. 이거 쉬운데? 나 이거는 좀 괜찮은데? 근데 진짜 애매한데? 기준이 그런가? 맞아. 다른데? 우리가 릴파라고 생각해야 돼. 릴파님은 답변으로 약간 단순한 거 고를 것 같긴 하거든? 꼬일 것 같진 않아. 꼬아서 막 할 것 같긴 한데. 풍성한 뭐야. 그치, 그치, 그치. 근데 또 이게 저렴과 비싼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릴파님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 아닌가? 아니지 않나? 오히려 가격이 매겨져 있어서. 그걸 약간.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약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뭐라고 잘 쓰셔. 맞아. 맞아. 아, 어렵다.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 거부하신 편이야. 맞아. 여기 가면 우리 목소리도 들려? 들려. 아하.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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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면 들려. 어려운가 봐. 우리한테 좀 쉽게 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지. 아니야, 괜찮아, 릴파야. 아니야, 릴파님 호신대로 하세요. 맞아, 우리가 맞아, 우리 알려주면 맞아. 저기도 들리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언니의 마음을 맞아, 읽을게. 저기 지금 컨닝하고 있음. 저렴한 비싼. 아, 보는 중. 훑어보는 중. 보자. 평소 이제 이런 게 씀씀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경제 마우스 이거는 뭐 마우스다, 이거. 일단 저렴하네. 일단 무조건 저렴하냐. 마우스가 지금 쓰는 마우스라는 거야? 아니면 요즘 파는 마우스라는 거야? 아, 릴파 마우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렴한 거 아니야? 솔직히 마우스가 비싸봤자 마우스일 것 같아요. 그쵸. 마우스 뭐 롤스로이스 이런 것도 있는데 제품이 마우스가 뭐 차렷 힌트 금지 차렷이 힌트 안 돼. 완전 저렴 쪽으로 갔다. 그니까 이 정도 저쪽이 맞는 거 같기도 하고. 나 마우스 이 정도로 저렴하진 않은데? 마우스 비싼 마우스 있어 그래도. 아니 그럼 저 최고 잘 쓰잖아 릴파님은. 아 릴파님 기준. 어, 그치. 아, 릴파 기준으로 생각해야죠. 릴파님 기준 3,000원짜리 마우스. 그것도 그런 거 아닌가? 아 그런가?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럼 조금만 더 올려도 되지 않나? 20초 남았어. 근데 이러면 우리한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그니까 안전빵으로 다 45도 가는구나 그냥. 안 넘어. 이렇게 터치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게 우리가 아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무조건 저렴한. 아 더 저렴한. 아 네. 저희... 나도 저렴한. 저도 좀 내려야 된다고 그냥 한 두 칸 정도. 어 그럼 왼쪽 가자. 어 어. 네. 갑시다. 여기 캐치. 어 왜? 어 갑시다. 마우스 이거 아니겠지? 홀. 아니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상대가 점수 안 들어가는 게 좋아. 그렇지. 어. 엄청 비싼데? 이렇게 어려워. 얼마짜리야? 아니 어차피 뭐 우리 턴 아니었으니까 어 이득이야. 맞아요 맞아요. 우리 다음 누가 가실래요? 다음 해보겠습니다. 예. 고세고 출동. 그 정도도 나름. 세고님 빨간색 레디 누른 거 맞죠? 근데 우리가 아직 이기고 있어요. 저승기도 저렴이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맞아. 아 초록색 좋아요. 보면서 누르길래. 무서워. 어 점수 저쪽으로 빨려. 뭐야 똑같은 거 나왔네? 아 이게 겹쳐서도 나오는구나. 뭐야? 저렴한 비싼. 오 과연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뭐지? 오라. 뭐지? 이번엔 어디 라인을 나나? 어, 과연 과연? 태구에서 뭐, 아, 이제 플렉스를 그거 아니? 고생씨 이제 플렉스를 좀 잡았으니까 이제 아니 우리 힘들 거야. 아니 근데 릴파님 마우스 그, 비싼 어떻게 된 거야? 잘못 생각하는데. 네. 최근에 비싼 걸로 이제 다 그거 해서.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비싸다. 잘했어. 어? 그래서, 어 뭐야 마우스? 뭐야? 어? 저거 비싼 거 아니야? 이거 비싸게 가야죠. 비싸게 가야죠. 완전 비싸게 비싸게 가는데 네. 또 하이엔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컴퓨터면 완전 하이는 아닌 것 같은 느낌? 새 컴퓨터. 그래도 완전 오른쪽 가운데? 그러니까 한 45도 일단 맞춰놓고 네. 네네네네네. 이 정도 맞춰놓고 세군님이 뭐 예를 들면은 뭐 반포자 이런 것까지 네. 생각하고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맞아. 어느 수준에서 이렇게 생각했을지 한 30도도 나올 수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새 컴퓨터 새 컴퓨터 정도면 아, 같은데 세구한테. 근데 오히려 근데, 저 아래쪽에 이제 집이나 차, 자동차 막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게 새라는 단어를 붙였다는 거 자체가 약간 강조하고 싶은 거야. 비싸다는 걸. 그래서 굳이 30도까지 내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 한 번 얻어 맛있게 먹었죠 생일 때. 지금 이 정도. 어, 근데 장비 투자는 또 달라. 45도 갈까? 맞아, 맞아. 지금? 왜 그러셨던 거예요? 지금 그냥 요 정도에서 할까요? 아니 그건 송출컵이라니까요. 그래 봅시다. 그래 봅시다. 여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오케이 캐치 캐치. 오케이 캐치. 아 또 쉽게 가시네 또. 이제 저희네요. 45도 가네. 저희는 그냥 무조건 비싸니지 이거는. 무조건 비싸니지. 무조건이지. 가자. 제발 제발. 아야 세구 세구님 통 커. 이거 봐 통 크잖아. 아유 큰일 났다. 아 미안하다. 30도 갈걸. 아 30도 갈걸. 아니 세구님. 아 그냥 컴퓨터라고 했으면 30도 갔는데 새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새 왜 붙인 거야. 모션 캡처도 있고. 아 모션 캡처도 있고. 비싼 게 많은데. 아 그렇구나. 아 까비 까비 아쉽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근접했어. 잡아. 어 우리 점수 안 들어왔는데 이거 괜찮나요? 이거 저희 아, 바늘 기준 비싼 바늘 기준으로 비싼으로 한 거예요. 바늘 기준. 바늘 어, 그렇죠 그렇죠. 그 아 예. 그런 지금이에요. 그런 거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물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바늘보다 좀 저렴한 것 같은데. 저 바늘보다 비쌀 것 같은데 아~ 기준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네. 아~ 맞네. 맞추기 어렵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나가서 레디 누르고 하시면 돼요. 뭐 진행 따로 안 합니다. 아 네네네. 맛있다 사연님. 와 완벽하게 이해했어. 나이 순으로 하면 내가 더 또 누르면 돼. 언니 두 자리잖아.
아 조금 너무 추리했네. 마트 과연 이번에도 갈 수 있을까? 내륙당의 마음을. 고민하고 있나? 그거 뭐 고민이 많이. 이거 안전빵 45도 가면 안 되네. 그러니까 안 좋은 것 같아 오히려. 아 근데 또 갈 수밖에 없어. 막상 그 상황 닥치면 이 점이라도 먹으려고. 맞아요. 이거는 신기하나 이거. 다 어려운데 그냥 아이고. 아니 저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서 저걸 골랐다는 거 아니야? 그게 더 무서운데? 그니까요. 돼 이런 거면은 아, 이거 뭐가 나오려나? 쉬운 거인 걸려나? 근데 저것도 왜 안 보이? 정도면 이거 좀 지식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이거. 그쵸. 르르땅이 국어 실력을 볼 수 있는. 국어 실력. 난 저런 거 안 봤어. 맞춤법 하나 틀리면 댓글 얼마나 많이 달리는데요? 어 맞아 맞아 한 번씩 하거든요 맞춤법. 이거 예시 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예시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우리 팀 아니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말자고. 어. 우리가 걱정하지 말자고. 아, 활짝 기고 전화 와라. 아직 안 하고. 와, 근데 진짜 저기서 저거 각본 아. 얘기할 때 차렷하고 있는 게 너무 고문스러워. 그니까. 고문이야. 아, 근데 고문스러워. 웬. 아, 이거 쉬운 맞춤법이잖아요. 아. 이것도 좀 쉽긴 하죠, 그쵸? 웬만해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느낌이라. 근데 이게 지금. 웬만해선. 웬만해선 사람들이 쉬운 맞춤법밖에 머릿속에 없거든요. 어려운 게 뭐 있는지 몰라.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쪽으로 나왔으면은. 못했을 거야 아마. 저 45도보다 조금 더 조금이야. 근데 저거 은근히 많이 틀리지 않나 사람들? 어, 야, 거기. 맞아, 맞아. 은근히 많이 틀리는 거. 그치, 그치. 왠지 여기로? 그럼 약간 어려. 캐치. 또 결국 45도야. 가자. 어, 캐치. 45도. 어려운 축은 아니니까 쉬운. 45도보다 조금 올렸어요. 45도까지는 아닙니다. 아, 저 바늘 기준으로 해야 돼요. 바늘 기준. 어려? 이거 그냥 중앙 아닐까요? 뭔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어, 저도 이거보다는 네,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거보다 오른쪽으로. 네, 좀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중앙. 그럼 그렇게 네. 캐치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냥 믿어. 오케이. 그렇지! 1점! 나이스! 나이스. 아, 2대1. 예. 네. 네. 나이스! 버거님 나가자. 은근 많이 틀려. 아, 버거님. 네. 버거님, 왜요? 잠깐 사수 쪽 살짝 그 똑같은 예. 문제가 계속 나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안 봤던 문제를 고르시는 쪽으로 하는 걸로 일단. 예. 아, 예. 아, 여러분들 이게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안 봤던 문제를 클릭해 달라고 하시네요. 예. 네. 예. 아. 근데 스텝님 잠깐 이쪽으로 스텝. 스텝. 네. 그 만약에 둘 다 똑같 봤던 거 나오면 어떡해요? 아 지금 수정을 일단 수정, 네, 수정 진행 중이긴 아, 해서. 수정 진행 중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케이. 예, 일단 오케이 가보자. 되기 전까지는 가보자. 오케이. 했다가 하는 오케이. 그 점수 패치 되잖아 중간에. 그럼요, 그럼 점수 아, 이렇게 아, 다 오케이. 옮겨도 점수 저희가 올릴 수 아, 있죠. 아, 오케이. 뭐야, 냄새 향이 장난이다. 이거 똥이면 냄새야. 아, 재밌다. 좋아하는데? 어머니가 좋아하는 주제인데? 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주제다. 드디어 똥 나오나? 반응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약간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야? 되게 애매하게 줘도 재밌겠다. 그러니까. 고세구, 우악굿 이런 식으로. 아. 그거. 아 근데 하나만 적어야 되는데 둘 다 얘기하는 건 뭐야? 아, 고세구, 우악굿. 향기죠 향기. 화장실 너무 애매하다. 화장실 냄새지. 화장실 냄새. 가까운 게 아니라. 화장실 냄새지. 꽃 같은 거면 향기. 꽃 향기. 근데 이거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알기 쉽겠는데요.
어, 그거 틀릴 일은 어, 없겠는데. 나오면은 오른쪽. 네네. 강도가 너무 완전 어렵다, 오른쪽 저기 여기 끝. 그러니까 이거 아, 정확히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 맞지 맞지. 5점 나오면 진짜 맞지. 기분 째질 것 같다. 맞지 맞지. 나요. 고민이 만들어 드릴게요. 고민한다. 고민 중이다. 아연 부근님 편하게 저거 참고 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강아지 발 냄새? 야, 왜 이렇게 어렵게 했어? 야, 왜 이렇게 어렵게 했어? 꽃인데? 이게 근데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긴 하거든요. 어, 네. 네. 빠지고 보자는 냄새인데? 그쵸. 이제 애정을 담으면 향기 쪽으로 살짝 기우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럼 이런데? 네. 아니야, 너무, 너무 많이 갔어. 그렇게 많이 가면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이거 한 칸이나 두 칸 선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강아지 발냄새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살짝 향기 쪽으로 기울 수도? 저는 개인적으로 향기예요. 근데 씨 광고면 어느 정도 저도 향기요. 예. 저도 강아지 키우는 입장에서 향기예요. 약간 향기 갈까 그러면? 저는 어 약간 약간 향기. 아 근데 잠깐만요. 근데 세구님 강아지 키워요 안 키워요? 나도 아 난 이거 향기 안 키워요. 그럼 우리가 애견인들 그걸로 가야지. 어 애견인들. 그렇지 약간 향기로 그렇지. 어. 강아지 안 키우는데요? 키운 아 키우는 입장에서 뭔가 어, 강아지 강아지 안 키우지 않나요? 아니 근데 아니야 향기가 맞아. 왜냐면은 내 새끼니까 맞아. 어 나 요 정도.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아니 어, 그 정도 그 정도 괜찮다. 꽃순내가 냄새이잖아요. 요 정도? 강아지 발향기 아 그런가? 갔냐 향기로 갔냐를 맞추는. 아니야 발냄새를 맡았을 때 약간 꽃순내가 중독되는 그런 게 있어. 캐치 갈게 캐치. 느껴지는 느낌? 어 그렇지. 캐치. 우리는 냄새 쪽으로 가자. 왼쪽 그래 왼쪽 가보자. 난 이것보다 향기인데. 제발. 근데 약간 느낌. 아 왜 이렇게 어렵게 돼 다들. 어렵게 어렵게 돼. 강아지 그 똥강아지 약간 세고님 티야? 근데 이걸 냄새 쪽으로 갔었을까 싶기도 네. 하고 F잖아 F잖아 티예요? 아 그래요? 이거는 냄새이지 않나 아 왜냐면 애초에 지금 아, 발냄새라고 적었거든요 냄새라고 난 향기 쪽이 아니, 그렇기 때문에 향기지 그렇죠 아, 냄새긴 한데 어떻게? 그치. 아 이거는 근데 강아지 발냄새라는 건 긍정의 의미로 쓰이는 거잖아. 맞아요. 어. 긍정의 의미. 그렇죠. 그런가? 향기 제발. 어, 아, 아, 안 돼. 아, 아니. 그래도 맞췄습니다. 어, 그래. 우리가 안전빵으로 이동해서 다행이다. 아니 버거님. 근데 냄새 향기 적혀 있는데 대놓고 냄새를 적어서 그러면은 대놓고 알려준 거였어? 어, 네 원래 강아지 꽃인데 아까 나 아 이게 냄새라면 더 알기 쉽겠지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야, 근데 여기 있는 단어는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여기 있는 단어를 써서 알려준 거야? 야, 야, 알겠습니다 일단 세군님 미안해 다음에 세군님이 독단적으로 하자 어 우리가 예, 네, 세고님이 통제하자 다음 문제. 굉장히 어려워. 오케이, 오케이, 포기하겠습니다. 역시 시야. 잘 이번에 맞아, 2점 땄어. 점수 우리 동점 땄어요. 2점 땄어요. 잘 내주겠지? 굿굿. 진짜 개쩌겠지? 그냥 렌즈님은 약간 변태니까 진짜 사면의 렌즈. 어, 뭐야? 유명하지 않아? 오,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아 이거 어려운데? 이 세 개 아이돌 나오면 어떡해? 아 근데 이게 분명 와카버스 인물로 할 것 같거든요? 아 그럴 것 같긴 해요. 와카버스라는 틀 안에서 렌트겐을 적는 거 아니야? 그러면 유명하지 않아? 아, 저는 아니야. 저는 좋아해. 나라 퀴즈쇼. 아, 저는 렌트겐이지 않을까? 어, 그럴까? 와꾸님 나오면 무조건 유명한 가야지. 젠틀님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젠틀님은 유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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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많아서. 어, 맞아. 젠랑은 약간 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젠랑은 밈이 너무 애매하네. 좋아해버려가지고. 애매해.
고민을 많이 하고 오히려 민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겠다. 중간이나 45도 각입니다. 에이, 맞아 맞아. 왜요? 그런 각이면 좀 고민하게 돼. 고민하니까? 고민하는 아, 야. 애매한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이게 약간 완전 고민하는데? 고민하는 중간쯤인 거야.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은 거라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 중간 정도에 있는? 그치, 그치. 애매한데? 오! 어? 소라네? 와, 이거는! 왼쪽이지! 이거는! 위쪽이네? 아니, 더 가야 된다 생각해. 이 정도 아니야? 진짜? 와, 완전히! 이 정도 예쁘네. 유명한데, 이건. 아, 이 정도? 아니야, 오히려 극단적으로 갈수록 우리가 좋아. 1점 얻기 좋아. 아니, 손흥민 저 정도 아니야. 저 싫어요? 저 정도, 저 정도는 아니야. 아, 왜냐면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풀매수는 아니라는 거지, 풀매수. 아니, 아니, 풀매수, 풀매수. 아니, 풀매수에서 지금 저거는, 저 정도는 되지. 전 세계를. 그렇죠, 전 세계를 바탕으로. 전 세계 기준으로는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지. 선수도 전 세계 기준으로는 아니니까. 아, 왜냐면, 풀매수까지는. 저 봐, 자신감 잃고 있잖아. 이 정도? 와, 많이 가네. 그러니까요, 많이 가네요. 오케이. 아니, 근데 아, 나 아까 맥시멈 한번 가시더라고, 그치, 그치. 아예. 맥시멈을 그냥. 누워버리더라고, 바늘이 아예. 그러면 우리 무조건 1점인데. 아니야, 더 내리졌니? 더 유명하게 내려? 손흥민이잖아, 손흥민. 거의 피카츄야. 거의 풀매수 아닌가, 이거? 거의. 아, 잠깐만, 나 잘못 눌렀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손흥민 선수면은 나라가 들썩이는데. 그치. 저정도는 안 된다는 거는. 어떻게. 근데 국민이 좀. 이건 그냥 근데, 이 그냥 범위 확률적으로 오른쪽으로 갔다 되는 게. 네.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저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범위 확률적. 이건 너무 쉬워서 있다, 이거. 그쵸. 범위 확률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본 거야, 렌트님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네. 오케이. 저 갔다 올게요. 네. 아니, 근데 원래 이 정도 잘 아, 이걸로 해야겠네. 어쩔 수 없이. 좋겠다. 아. 아, 잠깐만. 어른이야? 아, 근데 또 너무 어른을 위한 극단적으로 갈 수가 있어서.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거든. 커피는 무조건 어른을 위한 거고. 아니야. 건담도 아니야. 너무 애매해. 풀수도 애매해. 내가 봤을 때는. 아까 고민하신 거 보니까 중간 아니면 30도 미만이 또 이제 스타크래프트도 좀 애매한데. 아, 미치겠네 진짜로. 어렵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가지고 애매한 답변이 뭐 있는지 고민하는 걸 수도 있어. 지금 이게 우리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답변 생각 중에 아 캠핑. 자꾸 이제 아마 캠핑 괜찮은데? 애매하게 혼란 줘야 돼. 왜냐면 어린이도 약간 껴있는데 어른이 메인이잖아. 캠핑 괜찮다. 낚시 너무 가지 않을까? 등산이 오히려 낫겠다. 캠핑은 또 어린이 너무 포함하니까. 등산 너무 어린이야? 어떻게 나올까? 그러면은 캠핑
닉젤님? 아까 나처럼 약간 놀이공원 거? 같은 거 나면은 어른을 위한 애 조금 왜냐면은 더 가까울 수도 그래도 있어. 아까 손흥민 선수 제시어 정도면은 캠핑 쉬운데. 가보자 캠핑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 왁꼬님은 객관안이 뚜렷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게 부담게 해주네 않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해도 기대지 시의 마인드로 가야 돼 차박 캠핑 갈까 그럼 차박 캠핑 아 씨발 분명 어렵다 진짜 캠핑 가자. 그래. 오른쪽인데? 아이씨, 오른쪽에 가깝잖아. 살짝 좀 약간 옛날에 캠핑 같은 거 캠핑 좋아하시고 했던 적 있죠. 아, 좀 더 어른을 위해서 갔어야 됐어. 애들을 데리고 많이 가기는 하는데 막구님이 이제 애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등산으로 갈 걸 그래. 그래서 맞아. 어린이는 아니지 그래도 캠핑이 어린이까지는 아니지 않냐? 이게 10대까지 포함하는 것 같은데 무의식적으로. 야 그냥 45도 우리가 잘하는 거 45도 있잖아. 맞아 캠핑 같은 거는 약간 고연령층 분들도 가실 거니까는. 그치 그치. 그러면 약간 이렇게? 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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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조금 가는 거 아니야 진짜로? 우리는 우리 그런 거 가야 돼. 근데 중간은 아닌 거 같아. 조금 더 가야 될 거 같은데. 어 그 좀 더 가 좀 좀 더 아 좀 더 좀 더 가라고 좀 더. 아니야 아니야 좀 더. 안 돼, 안 돼, 더! 안 돼!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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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 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아, 지금 안 걸린 거 같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걸린 건가? 어, 걸린 거 같다. 걸린 거 같다. 아닌가? 어, 뭐지? 엥? 아, 이거랑은 상관없는데? 아, 뒤에 그림이랑은 상관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제발 걸렸어라, 제발. 근데 어린용인데 저 반은 기준이거든? 아니, 어린이가 이제 캠핑, 물론, 아, 이게 좀. 등산할 걸 그랬다, 등산. 아, 등산할 걸 그랬어. 등산할 걸 그랬다 등산 안돼 안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등산할까 했다가 아 그 등산할 걸 그랬다 어 중립이구나. 아예 중립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진짜 1도만 더 기울이지. 그래요. 매일 또 애매하게. 아 이거 아이니 언니로 생각해야겠다. 평일에 할 일, 주말에 할 일. 어렵다. 일단 난 다 집이. 진짜 중요하겠구나. 근데 우리 기준이 되게 애매한데. 그쵸 일단 할 일 주말에 할 일 쉬고 오기 때문에 굳이 밖에 나가나 이런 거가 있어 평일 주말 나는 주말 하는 일이랑 평일 하는 일이 똑같아 기준으로 아마도 그쵸 기준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별 차이가 없지 약간 보편적인 마코님은 주말에 뭐 하세요 근데 평일 주말 딱히 그래도 본인의 의견이 아예 그런 거 없지 않나요 저희 맞아요. 맞아요. 너무 애매하다. 오히려 주말에 방송 더 하지 않나? 평일에 쉬고? 아 맞아요. 어. 맞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만약 그쵸. 치킨 먹기가 평일이야 주말이야? 주말이지. 치킨은? 그래? 약간 어려워하고 금요일. 있구나. 평일, 평일, 치킨은 무조건 있는 거 같지. 이게 또 어려운 게 우리가 좀 기준이 다르다 거지. 보니까 애매해서 적은 거지. 그쵸. 그건 맞죠. 근데 일반적인 어렵다. 기준으로 하겠죠. 그쵸? 평일에 할 일, 왁구청 방송, 뭐야? 주말에 할 일, 친구와 놀기. 아, 어? 아닙니다. 이면님 눈동자가 너무 바쁘게 어?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흘기틀기 돌아가는 핑그르르르 돌아가는. 아 근데 뭐 아... 놀기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고.
같기도 하고. 은행? 아, 은행 뭐죠? 아! 그냥 플랫폼 아니야? 여기인데? 주말 아니야? 무조건인데? 은행이 뭔 주말이에요? 아, 근데 은행 오후 4시까지야 요즘에. 빨리 야, 근데 이건 진짜 진짜 빨리 나다. 어? 아니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은 이게 잘안난난난난난난난까지 맞는 것 같아. 그래? 한 이 정도? 여기 조금 더 내린 거 좀. 은행은 그냥 무조건 평일인데. 여기까지? 이 정도? 그러니까요. 완전 극단이 맞지 않나? 주말은 은행 안 하지 않나? 극단적 평일? 그러니까 안 하니까. 근데 정하면은 이렇게 3, 4, 5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럼 조금 더 내려야 되나? 근데 이거 캐치하기 빡세다. 아니, 진짜 저기, 왼쪽일 수도 있어서. 아침에 1점이 없기 때문에 1점 그러니까요. 방법도 생각하려면 어느 정도 그 틈은 남겨놔야 돼. 그래야 이제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전... 약간 이 정도? 2층 기계는 은행이라고 할 수가 없지. 길 가는 중에도 있는데. 맞지. 지하철역에도 있고. 일단 아미님이 은행을 ATM으로 보진 않을 것 같아. 해도 인터넷 뱅킹을 해야지. 한 이 정도? 완전 극단적으로 나. 조금 더 내릴까?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어렵다. 우리 이번에 그러면은 세구님 독단 아까 남은 거 한번 가볼까? 아 죄송합니다, 와케인. 왜요? 안 돼요? 다 같이 넘어갈까요? 아, 그럽시다. 네. 너무 어렵다. 인터넷 뱅킹이란 것도 있습니다. 와, 쉽지 않네 이거. 저는 아예 극단 왼쪽? 은행이잖아. 극단 은행이니까. 저는 주말에 은행을 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상식적으로 네.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저 정도에 나왔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은행으로 한 거일 확률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서 너무 애매하다. 범위 확률적으로는 오른쪽인데. 범위 확률적으로. 왼쪽, 범위 확률 아까 맞았으니까 한 번 더? 틀릴 때까지고. 안전하게. 범위 확률 틀릴 때까지. 오케이. 오케이. 캐치 확률. 캐치. 이거 봐.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범위 확률적으로 가야지. 이게 그렇지. 나도 등산을 못한 이유가 저거야. 극단으로 갈까봐. 아이들이 뭘 등산을 해 이러면서. 그래서 등산을 못 하겠더라고. 게임이랑 좀 잘 안 맞는다. 그게 어렵구나. 네. 사람이 극단적이네. 중간이 어렵네. 저만큼 잘 안 맞는다. 파이팅. 파이팅. 과연 뭐가 나올까? 비차님은 진짜 근데 알잘딱하게 딱 내주시겠지 뭐. 그렇지 뭐. 왜 자꾸 부담져요 우리 팀에. 알잘딱 미쳤지. 계속 견제해. 견제해. 아. 진짜 어려워. 이거 살짝 애매하다. 아우. 찾기 쉬운 찾기 어려움. 찾기 쉬운 찾기 어려움. 어? 좀 안 좋은구나. 리모컨은 찾기 어려운 아니야? 찾기 어렵지. 리모컨 어렵지 않나? 어려운이지? 어려운. 맨날 아, 그치. 필요할 때 없잖아. 아, 리모컨은 찾기 어려운 적이지. 찾기 어려운 거. 있잖아. 에머? 아니, 아니야. 그거는 저희가 언니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찾기 어려운 생각했을 때. 아니, 아니지. 제인 찬이 입장에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걸, 리모컨이? 찾기 어려운 거. 역시 찬잉. 그래, 찾기 쉬운 건 핸드폰. 핸드폰으로 하지 않을까? 그것도 300. 그치, 보편적인 기준에서. 젓가락. 네? 젓가락은 찾기 쉽지. 마스터키? 찾기 어려운 찾기 건. 약간 뭐 집, 되게 어려운 드라이버. 있고 약간 숨은 맛집도 될 것 같기도 장소적으로. 사물함 열쇠. 찾기 어려운 거? 앙부일구. 맨날 찾기 어렵긴 해. 뭐 애매하게 나왔나 보다. 고민하고 있는데? 어허. 아하. 찬님이 어떤 답을 찾기 어려운 하나? 건 재능. 근데 찬이한테 기타 피크? 아 이거 어려운 거. 일단은 어려운 쪽이야. 왜냐면은 작잖아. 맞아요. 조그마니까. 어렵지 않아? 맨날 잃어버려.
어, 찾기 어려워, 찾기 어려워. 그래? 잃어버려, 이거? 어려워. 저는 경험이 없어서. 맨날 잃어버리지. 그냥, 근데 막 엄청.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아틀란티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저는 한 30도 정도 줘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부채꼴 안에 걸리는 게 중요하니까 이 정도. 이 정도? 기타 전용 서랍이 있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45도까지 갈까 기타 피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45도까지 갈까? 그건 아닐 것 같은. 기타 피크 조금만 더, 요 정도만 조금만 더, 요 정도만 가볼까 그럼? 기타 피크 전용 주머니. 그런 것 같아요. 딱 요 정도.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기? 오케이. 오케이 가자. 괜찮아요. 찬이라면 요 정도일 것 같은 느낌? 응원하는 걸 보기에는? 물건 단순 잘하니까. 이것보다 찾기 차례요? 어렵지 않을까? 찾기 어려운으로 갈까? 나도 좀 어려운으로 가는 게 맞아. 피크.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어, 기타 아, 그런가? 찾기 어렵지 가자. 않나? 좀 더 갈 거면 잘 찾았을 거야. 어, 제발.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미치겠다.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아, 까비까비. 아, 근데 나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나 봐. 뭐 이렇게 막 저 원피스. 예, 예. 예, 리바 한번. 아, 오케이, 오케이. 어떠신가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여러분, 스탑. 아, 잠깐만요, 스탑. 예. 네, 스탭님. 네. 네네. 이거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는 안 나오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 나오면은 소모가 되면은 네네 소모가 되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수정이 됐는데 아, 했던 문제는 계속. 그러면 했던 문제 두 개가 양쪽에 뜨면은 아예 리셋을 해버릴게요. 그러면은 대충 넘겨버리고. 네네네. 그럼 뭐 그냥 예 네. 예. 네. 네. 오케이 일단은 네, 그러면은 그거 좀 파주세요. 그 포탈 좀 파주세요. 예. 네. 예. 저희 이제 문제 안 겹치게 포탈 파고 6대 5로 기억하고 6대 5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아. 네. 진짜 어렵다. 근데 찬이 기타가 많이 잃어버리긴 하나 보네. 저 언제 갑시다. 이동합시다. 여러분들 이동합시다. 이동. 이쪽이요. 뭐야? 이쪽이요. 13메가밖에 안 하네. 그냥 45도 걸치는 게 범위 확률상 무조건 그래. 걸치는 거긴 한데. 아 이번엔 또 어떻게 45도가 맞았대? 아 그니까요. 그러니까. 아 아깝구만. 아, 아. 저 마이크 안 크죠? 좀 저희 스탭님들 6대5 그러면은 제가 좀 아니요, 이거 여기서 넣어주시면 네. 되나요? 6대5 이걸로 넣는 건가? 아 요거 세 분이 오시면 아 오셨군요. 예 그러면 예. 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많다 보니까. 여기 아니야. 네, 됐습니다. 얼굴 표정, 얼굴 표정. 카메라 보고 움직였어요. 할게요. 자, 6대 5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6대 5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 보입니다. 오케이, 시작. 네, 보입니다. 자, 시작. 오케이. 파이팅! 뭐가 나올까요? 파이팅! 파이팅! 아, 1점차 자꾸 간질간질하네. 그니까. 우리가 조금 봐주고 인기네, 이제 슬슬. 아, 어렵다. 아, 1점. 아, 1점이 잠깐. 아, 좋은데? 이거 어려운데? 근데 좋다. 주제가. 이걸 하면 맞출 수 있을지도? 그래, 할 수 있어. 과연? 여기구만. 그걸 오구만. 아까 릴퍼니가 마우스랑 주제를 냈을 때 좀 주관적인 기준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최근에 제일 비싼 거에 가까웠으니까. 아, 비밀이고 좀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었다. 꿀팁 감사해요. 2파이. 내가 릴파가 된다. 그치. 내가 최근에 이걸 샀더라면? 아, 이제 산 것까지 맞추는 거 빡세긴 한데, 잠깐만. 내가 릴파가 되는 거야. 나왔을까? 최근에 뭘 하셨을까 릴파님이? 뭐 나왔을까? 흠.
함레르. 화장품이요? 마우스 나오면 사치? 화장품! 아, 마우스는 약간은 사치 아닌가? 로션 이런 걸로 가면은 생필품이고. 생필품 아니야? 근데 그런가? 눈, 뭐 비싼 화장품도 있잖아. 화장품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비싼 화장품도, 화장품도, 화장품도 있잖아. 밀파님 기준이면 생필품이지 않을까? 화장 다들 하니까 생필품 아니야? 근데 그런 거 하려면 로션을 적는 게 더 쉽지 않을까? 화장품 골랐으면 생필품은 아니니까. 그치. 아, 생활 기준. 아, 근데 세럼은 생필품이. 약간 이거 기초 쪽은 약간 생필. 어, 생필품. 약간 생필품인 것 같은데? 크림 이런 거 생필품. 애매하게 나온 것 같다. 피부 닿터 생필품이지. 그치, 그치. 크림 같은 것들을 좀 필요해. 좀 애매한 30도 스멜인가 지금? 안 그러면 막 겨울에 막 진짜 30도 45도 스멜이 강하게 납니다. 아유. 일단은 우리 방금 화장품 말했으니까 화장품은 안 나온다잉. 아니 선크림 그거 그 피부 명품 지가? 명품 지가? 이거는 막 그냥 네. 완전 아니 지갑이 들어갔잖아. 지갑을 넣었잖아. 그러니까. 아 죄송해요. 혼란이야.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수치가 엄청 이쪽은 명품 지갑 하나쯤은 생필품에 들어가긴 해. 다들 많이 쓰고 아니야 릴파 여기까지 그게 안 돌아가 스피니 여기까지 안 가. 아 그렇긴 하죠.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쯤에 딱 5점이 여기쯤 아 그러네 그 스피니 5점이 겹쳐서는 안 뜨나. 여기까지 와 많이 와봤어. 그래? 아니 근데 확률상은 그렇지. 명품은 완전 치우친 거 아니야? 아 명품을 썼으니까. 근데 지갑이니까 이 정도 아니야? 그치 백이 아니잖아. 그치 명품 백이면은 약간 이 정도 이렇게 가? 이 정도? 조금 올릴까? 오케이 조금 올릴까? 아니야 이 정도 이 정도 근데 명품이니까 지갑이 근데 명품 지갑이 얼마 안 해? 아 저도요. 네, 왜냐면 명품 예. 백이 아니라 지갑이니까요. 아, 그래요. 예. 또 여성분들의 그 그렇죠. 네. 명품 백이 무조건 맥스여야 되니까. 오케이. 인정. 캐치. 캐치. 근데 지갑은 범위 확률적으로 또 가버리는구만. 어유. 아, 예. 아. 아, 근데 상대도 맞춰 버렸네. 어. 계속 너무 아쉽다. 오케이 고세고 가보자. 5점 뛰어보자. 가자. 가방 완전 땡기라니까. 아이린님 말이 맞네. 생각보다 그게. 그러네. 가방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풀 매수 안 하게 되고. 어? 뭐야? 어 재밌겠는데? 신용가는? 오케이. 엄청난 어려운 거 엄청난 거 뒤로 넘어가는데 태구님 약간 이제 실현 가능한 꿈의 원체 많다 보시니까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거 꿈 아니신가? 엄청 큰 개 막 정원 딸린 집 약간 이런 최근에는 고양이 키우고 있었어요. 아 진짜? 막 웃기시긴 하시네. 근데 둘 다 매력적이야. 나 둘 다 키우는 입장으로서 둘 다 귀여워. 맞아. 나도 강아지 불가능인가? 강아지 너무 귀엽지. 뭔가 고민하는 게 보면은 불가능인 거 같기도. 세바한테 불가능은 씌워주는 기계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둘 다 되셨어요, 여기서는. 씌워주는 기계? 그치. 나 당당한다. 샤워기, 화장 지워주는 기계. 아, 옷걸이 와, 옷걸이 거. 미친. 당당한다. 실현 불가능. 블루투스 실현 불가능이겠네. 아, 좀 애매하게 나왔나 본데, 근데? 이건 좀 그러니까요. 치기 쉬울 것 같은데. 태구님도 꿈 중에 그거 있잖아. 오 막구님 옆집 살이 뭐 그런 거 있잖아. 막구님. 어려운 거네. 막구님 옆집 살기? 가능할 것 같아. 그렇지. 그거 실현 가능에 가까울 걸? 그렇지. 너무 이거. 알기로는 막구님 윗집이 그거. 아니 잠깐만 아직 사람 있어가지고 못 간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세곤님 머리를 차갑게 하자. 이거 너무 방송용으로 접다가 우리 팀 이거 못 맞춰. 어? 뭐야? 이세돌 안세현실 아빠? 아 이거 나 너무 어려운데? 아 근데 이거는 가능이라고 생각하니까 했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뭐 저는 왼쪽에서 살짝? 네 저도 왼쪽에서 살짝인데 살짝 이 정도? 예, 그 정도 그 정도 예, 그 정도 단체 목격한 거 이런 게 아니잖아 단체로 솔직히 뭐 당장 이게 적당한 것 같은데 돈은 못 가져.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또 적극적인 건 아니니까. 네네네. 네, 네. 가자. 어. 정도? 캐치. 우리가 와. 가자. 캐치. 캐치. 내가 캐치. 캐치 했을까잖아. 아빠가 방송 켜놓은 거. 신났는데 오늘 아닌가? 표정 신난 건가? 다시 방송에서 안녕하세요. 잠깐 이거 아이네님 이거 네. 다들 막 쫄쫄이 입고 와꾸는 막 쫄쫄이 입는다고 했을 때 약간 불가능 쪽에 가깝지 않나? 아니 뭐 라디오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라디오 앞방도 있으니까 굳이 뭐 굳이 뭐 쫄쫄이를 입어야 되나? 뭐. 그러니까. 나 근데 가능 쪽이긴 해.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일단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군이 욕심까지 생각했어요. 가능 쪽. 이거 그치? 세군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욕심까지 생각했어. 세군이 아, 야, 잘했다. 잘했다. 진짜 알잘딱하게 잘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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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지. 길 안 될 것 같은. 잘 썼다. 좋았어. 우리가 역전에. 역전 좋지. 그랬네. 저희가 후발이었으니까. 좋지. 배고프다. 근데 김치는 모든 안 어울리는 게 웬만해서 짜파게티 그냥... 맛있지. 짜파구리. 김치도 또 여러 짜파게티. 야 고구마에 김치 올리면 또 그것도 별미인데. 김치랑 잘 안 어울리는 게 없는데 생각보다. 아니, 부산 괴식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김치 중에 동치미. 부산 괴식. 괴식? 그러게 안 어울리는 게 뭐지? 과일 아이스크림이요? 아이스크림? 아, 그건 좀 그렇긴 하네. 케이크 그런 거. 아, 안 어울리네. 김치 케이크 또 나쁘지도 않아요, 또. 저. 에? 뭔 소리야? 그런 거 드시나요? 고구마 케이크랑 해서 먹으면 또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에? 김치 케이크? 그러니까 고구마 사드릴게요. 생각보다 그게 나쁘지 않았던데 이게 또 그러셨구나. 보편적으로 오늘 다 적는다. 하죠. 예, 보편적으로 적는다. 정했나? 왜나? 아 뭔가 이게 안 어울린 쪽이 더 어려울 것 같아. 너무 안 어울려서 애매하게 안 어울리는 것도 애매한. 애매한가? 루루 정지했는데 루루땅. 일단 아니야 있어 있어. 오 움직인다. 고민하는 게 김치 또 뭐가 맛있지? 이런 분들 이 정도면 고민된다. 김치 다 맛있죠. 김치찌개. 찌개는 그냥 그치 두루치기 그치 국에 넣어도 맛있고 그냥 간장 김치말이 국수 김치 찌개. 노름에 겉절이랑 칼국수에서 먹으면 그게 너무 맛있어요. 맛있겠다. 전남 보쌈에 김치. 배고프다. 수제비. 맛있겠다. 수제비. 수제비에다가 김치 수제비로 딱 해서 넣어서 먹으면 그냥 미치. 해가지고 먹으면. 아 김치 해적도 맛있. 김치 해적도. 김치전.
맛있지 맛있지. 비 오는 날에 김치전복도 못 참지. 뭐 해야 되지? 그니까. 내가 봤을 때 안 어울리는 쪽이야. 그래서 지금 고민이 길어지고 있어. 그러네. 맞는 것 같아. 그러네. 김치가 오는 날 땡기네. 들깝다. 안 어울리는 게 뭐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안 어울린 것도 애매하면 진짜 어려운데. 약간 달달 비슷. 애매하게 안 어울리겠다. 뭐 마카. 근데 안 어울리는 걸 하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극단적으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니까요. 맞아요. 어? 맞아요. 어 뭐야? 미쳐. 야 이거 뭐 극단 아니야? 안 어울리는. 완전 극단인데? 너 이렇게까지 아니 이렇게 안 나오고. 극단적인 거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려도 될 것 같아. 저는 여기까지. 어? 아, 이거 괜히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이 정도? 그러게, 민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민초 적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나도. 처음에는 여기 되게 애매하고, 초코버블티도 아니고, 민초버블티. 버블티잖아, 버블티. 버블티가 아니야, 민초 버블티라고 적어 놓은 거는 진짜 안 어울리는 쪽이긴 한가 그쵸, 그쵸, 그쵸. 먹을만 하지 않나? 여기 나왔나? 네? 얼마큼만? 네? 아니, 저쪽에 흘리고 온 거지. 아니야, 근데 저쪽이 저쪽이 맞추기 어렵게 해야 돼, 저쪽이. 아... 오른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마꾸님! 그런가? 확인 돌렸는데 여기까지 나왔을 확률도 있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니 갑자기 그 우리 망상 이거 빼야 돼. 우리 N강 빼야 돼. 진짜 안전빵으로 가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우선 강합니다. 간다. 오케이, 이렇게. 우리는 어떡할까? 아, 근데 민초 버블티머는 또... 이 악물고 적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니까요. 우측 한번 가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우측 가볼까요? 네, 네 저 나쁘지 않아. 이 악물고 적은 거. 가볼만한데. 파지셨다고 이제. 누워 누워. 오케이. 진짜 안 어울린다는 거니까. 가보자. 그렇지. 와 넘어가네 저게 넘어가. 넘어가네 저게 나이스 다이. 넘어가네. 와 대박이다. 아 좋은 정보를 알게 됐어요. 어 우리가 게이득이야. 상대 턴에 좋은 정보를 알게 됐어. 오케이. 어, 버거님 가자. 나이스. 버거님. 알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다 오정이었는데 수야 진짜. 와. 미비야. 야 역전 좋고. 좋아요.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멘트는 우리 팀인 거지 하면 돼 괜찮아 우리 팀인 거 같아 맛있다 레드님이 다 주세요 역전 가자 역전할 수 있어 이 점차 아직 남았어 괜찮아 가자 우리 5점 때리장 오 아무도 아직은 모두나는 재밌겠다 재밌겠다 운동이 뭐가 있지 똑똑똑똑똑똑똑 모두가 안 하는 거 뭐 있지? 아무도 안 하는? 모두가 안 하는 거? 모두가 안 하는 거? 어허... 나쁜 짓. 나쁜 짓? 길거리에 똥 싸기 뭐야? 아니라네. 언니 누가 아, 사이포 들었는데? 아 뭐래? 모두가 안 하느니 어렵다 이거. 그니까. 모두가 안 하는. 생각이 난다는 건 한다는 거니까. 안 하는. 그쵸. 안 하게 약간 자다가 좀. 자다가 갑자기 이상한 짓 하기. 일어나서. 백화점 갔다 자다가 오기. 자다가 일어나서. 아무도 안 하는. 뭐 있지. 모두가 안 하는. 아무도 안 하는. 24시간 수험하래. 사기꾼한테 기부하기 뭐 이런 거. 그거 신기하다. 도둑한테 문 열어주기. 도둑한테 문 열어주기. 도둑이 투표하기. 대망 투표하기. 근데 이게 저 범위가 어렵다. 뭘까? 뭐가 있을까? 아 머리 짜매고 있는데? 어려운가 봐. 약간 중간이나. 애매한가 봐. 애매한 거일 수도 있겠다. 모두가 아무도 안 하는 쪽인가 보다 이거. 좀 오래 기다리신 분 좀 애매하신 거 같아요. 네, 그런 거 같아. 예. 모두가 안 하는데 애매한.
물건 뭐가 있을까? 그거는 이세돌 멤버 중 3명이나 샀는데? 그건 별로 없으시죠? 그거는 인정. 뭐 아무도 안 자랑은 별로 안 하지 맞아. 혼자서 뭐지 자랑은 까진 안 해. 아... 매니아들이 좀 있긴 하니까. 맞아. 어, 적고 있는 거 같아. 그 어, 적는 거 같아. 리뷰하는 그 있어. 맞지, 맞지, 맞지. 그럼, 친다, 친다. 친다. 친다는 어려웠는데. 어, 귀여워. 근데 치는데 이게 확신이 없어, 지금. 어? 뭐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느 쪽인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저는 오른쪽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는 선크림 꾸준히 바르는 사람 이쪽? 많이 없어. 아니, 그렇게 남자는 애매한 거야. 아 그래요? 남자는 일단 안 발라 그냥. 아 그래요? 예. 그럼 약간 요 정도? 선크림 꾸준히 아, 꾸준히가 포인트인 건가? 그쵸 그쵸. 꾸준히가 포인트인 거예요. 예. 아 오케이. 그래도 특이한 사람이라서 바르는 거지. 예. 대부분 안 발라요. 아니 근데 선크림 자주 안 이게 한 이 정도 아닐까? 이 정도? 약간 요 정도? 반반쯤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그건 아 저기서 네. 왼쪽으로 한 칸만 했었으니까 어 나도 왼쪽 조금 더 왼쪽 딱 한 칸만 아 이게 뭔가 그러니까. 거의 가운데에 그러니까. 가깝게 나온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아 그러니까 아, 모르겠네 그럼 와꾸님 위치 딱 갈까요? 아 모르겠어 미쳐가는데 차려 선크림을 꾸준히는 안 바르잖아. 꾸준히 선크림 바르려면 꾸준히 중앙 쪽으로 좀 꾸준히 해가 많이 떠야 되는데 아 중앙 쪽으로 근데 선크림은 야 그냥 12시 찍을까 12시? 12시 찍을까 그냥? 12시 아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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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캐치 캐치 어 저게 지금 어려워해 어 진짜 모르겠어 진짜로 제발 2점이라도 걸려라. 이거 2점만 먹어도 나쁘지 않거든. 맞아. 어, 꾸준히기 때문에. 제발 하나는. 그래도 올라가는 기준이면 왼쪽일 수도 있겠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어른들 기준이기 때문에 나는 어른들이래. 와! 와, 3점 먹었다. 3점. 뭐야? 와. 와, 3점 나이스! 아니, 버거 님. 아니, 그래요? 버거님 진짜 선크림 잘 바르는구나, 꾸준히. 선크림 안 발라요? 안 바르는. 발라야지. 안 바르는데? 나 같은 거 진짜 바르는데? 버거님 때문에 여기 다 바르고 있나 봐요. 아, 그래요? 기준을 바르고 있었어. 아. 아. 그렇구나. 아, 여름이고, 그러니까. 어, 근데 딱 잘했다. 아, 근데, 근데 어떻게 3점이나 먹었지, 우리? 못 맞추는 줄 알고. 기구 아니면 저희 앉아만 했는데 이거? 어 나이스 나이스 쿠션 같은 거 있잖아 나이스 나이스 좀 맞춰가지고 역전 해야겠는데? 렌트 너무 소금이잖아 내 차례인가? 안 발랐지 아,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역전 그러면은 지금 8,8에 16이니까 생각보다 많이는 안 했네 어? 에이 용서할 수 있네 용서할 수 있네 재밌겠다요. 서 노아 방지해야 해. 용서할 수 있나? 아이고 와꾸님과 합방하기. 애고 애고 표출 말하는 아, 애고. 딱 세구님만 빼고 다섯 명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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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수 없죠. 여기서 안 돼. 안 되지. 야 렌트님도 좀 고메 합방 이런 거 이제 질투할 수도 있잖아.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건 뭐지? 용서할 수 아니, 약속 시간 한 시간 늦, 뭐 일찍 알려주기 막 이런 거 늦게 알려주기 일단은 내 프링 먹기 양쪽 다 네. 잘못은 해야 되네 무조건 그러네요 무조건 잘못해야 되네 오글치가 뭘까? 카톡 시 일십 카톡 안 일십 번지 뭐 이런 거 안 일십 어려울 거 용서할 수 있어? 아, 난 용서 못해
나도 찾아낼 거야. 기준이 좀 다르네. 난 용서 가능. 그러니까 보편적인 게 기준이 있는데. 좀 어렵다. 갈수록 뭔가 문제가 어려워. 안호하나 비난하기. 웃지더라 비난하기. 안호하나 비난하기. 예? 웃지더라기 얼마나 완전 재밌는 애인데. 아니다 렌트님이 뭐 그래도 더 소중한 애니들이 있지 않을까. 보치더라까지는 그래도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아 고민 오래 하는 거 보네. 애매한가 보다. 아까 나처럼 애매한 건가? 근데 왜 렌트님 웬만한 거 용서하시는 거 같은데. 그니까요. 착하셔가지고. 맞아. 근데 뒤끝은 좀 있으시는. 근데 기억은 하고 있을 걸. 아, 맞아. 기억은 하고 있어. 뒤끝도 있으시고. 뒤끝은 있으시는. 맞아. 어? 어? 뭐야? 뭐야? 아, 렌트님께 진짜 하는 말? 진짜 험한 말 하는 거. 용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 아니야? 살짝 애매하다. 근데 이게 약간 좀. 방송하면서 방송각 잡으려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아니, 이 너무 극단적이면 점수를 우리가 못 얻을 수가 있으니까. 한 칸 정도 밀고. 아까처럼, 아까 르르땅처럼 룰렛 나왔을까봐? 아까? 근데 원래 착한 일 많이 하던 사람이 나쁜 일 하나 하면은. 는 맞는데. 뭔지 알지? 근데 세상에 더 끔찍한 일들이 많거든. 진짜 험한 말이라고 적어놓은 거면.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저 정도면은. 극단적으로 강조를 한 것이다. 또 왜냐면 르르 아니까 일부러 그렇게 더워. 근데 저는 저 진짜 예전에만 더러 물려요. 꺼지세요까지 하지 않나. 진짜. 아니 근데 그런 거 말고 꺼지세요가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험한 말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험한 말이니까 이 정도 아니야 진짜. 근데 이러면 저희는 좋긴 함. 여기 요거 그냥 왼쪽 하면 돼서? 맞아. 르르야. 르르야 이거 가보자. 어때? 요거라. 요래 요래 가보자. 이거 왼쪽 찍어야겠다. 그래? 그러면. 오케이 가자. 네. 오케이 왼쪽 갑시다. 아 왼쪽. 어. 캐치 합시다. 1.0으로 먹고. 어 뭐야? 에반데. 아니 뭐야 이펙트도 나오네 이거 뭐. 이거 뭐 파티클도 터지는 거네. 터지니? 아 안 되겠다. 아 동점이네. 아 어깨가 무겁구만. 오늘 어떻게 이렇게 되지? 진짜. 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여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 오 이게 딱딱 잘 맞췄네. 아 잠깐만 가보자. 아 어 이거는 오히려 이게 진짜 맞추기 쉽지 않을까? 그렇지. 이걸로 가자. 쉬운 걸로. 오. 아니다 아니다. 아 돌려야지. 아 미쳐버리겠네. 가만 있어봐. 아. 맞아. 한국의 기준이 다르잖아.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아이스로 가면 안 되고. 고양이에서. 나는 내가 좀 보통인 것 같아. 어 아니야 아니야 비빔면 안 돼 그냥. 막걸리 말투에 빙의해서. 아니야 그냥 차가운 게 뭐 얼음 쪽으로 가야 진짜 차가운 거잖아. 아이스 안 게 나온 거 같은데. 그냥 아이스 그만 차. 차가운 초코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해.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좀 애매한데. 그럼 깜빡 그러니까 계곡물 어때.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가운 거 아니야. 그냥 바람 아까 바람? 완전 차가운 거. 바람? 아, 바람 안 돼? 이런 건 차가운 거야. 아 그러면 그냥 수영장 하자. 수영장 정도. 한 10도 20. 수영장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수영장 어. 소금 인정 소금 인정. 수영장?
색상 미지. 색상 안 되게. 야 미지근. 약간 시원해서 미지근 사이. 아 겨울 겨울은 아니지 오바지. 맞아. 이게 딱 45도잖아 딱.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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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에바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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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나 더 어 안돼 안돼 왜 그래 도대체.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보수적인 거야 이 친구들. 아 근데 와꾸님이 수영장 차갑다 생각할까? 아 차가 이럴까? 아니 너무 나를 너무 어 그치 그치 좀 더 차갑게 좀 더 써. 왜 이렇게 보수적이야 도대체. 근데 왜 이렇게 보수적이야 도대체. 계곡으로 가면 완전 이쪽으로 갈 것 같기는 한데. 아 야야야 수영장이면 좀 더 좀 더 써 좀 더 좀 더 쓰라고 제발! 아! 진짜. 아 너무 보수적이다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보수적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보수적이야. 수영장 정도면 적당히 괜찮지 않나. 아 계곡 아 그 뜨겁다는 의견이 있다고요? 수영장이? 네. 아 최고가 수영장 따뜻하네요. 뭘 따뜻해 저게. 왜 이렇게 수영장 차가워. 아 좀 아 더 어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역전할 수 있어. 어 내가 더 잘할게. 네 파이팅. 내가 더 잘할게. 파이팅 파이팅. 어깨가 무겁다. 메이클러버 안 돼. 어 어렵나 보다. 안돼 안돼. 어 웃는데? 뭐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시험장 어, 그러게 애매한 건데. 아 애매한가 보다. 괜찮아 괜찮아. 수영장은 차갑다. 아 어렵다. 뭘까? 우리 한 칸 차로. 아 바꿔달라고. 아 바꿔달라고. 둘 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중복. 둘 다 중복이구나. 엎치락엎치락해서 재밌다. 아 이거. 오. 엎치면은 이것도 어렵다. 안전하죠. 유튜버? 안전한 편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극단적으로 봐야 돼. 진짜로 위험한 직업 많잖아. 어. 아, 네. 약간 몸을 쓰는 위험한 정적으로 위험한 직업이 그치. 있단 말이죠. 잘 안 벌리는 약간 그렇게 약간 좀 변동성이 아, 많은 재정적으로. 경찰도 위험하지 않나? 단순하게. 근데 버튜버가 회사원보다는 위험한 직업일 수도 있긴 해.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위험한 안전. 어. 어 뭐야 뭐 발레하는데 언니? 이렇게 막 스토커도 생기고 이러니까. 아. 회사원은 그렇죠. 그냥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예, 그치 그치 그치. 안전하다고 생각.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욕하잖아 나. 그런 직업 약간. 어 막. 맞아요. 정신적인. 그렇죠 그렇죠. 다른 의미로 위험한 직업. 아. 그러네. 스트리머 위험한 직업? 아이고. 근데 버튜버 나오면 진짜 어려울 것 같긴 하다. 어디로 기울여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언니 입장에서는 좀 위험한 직업이라나? 어렵다. 안전한 직업이라는 게 있나? 이거 근데 중간 나오면 진짜 어렵겠다. 안전한 거? 그렇긴 해. 하긴 어느 정도 자기가 잘해야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지. 원래 안전한 게 카페에서 불 날 수 있고. 약간 비슷한 안전한 직업? 그래도 그 정도면 안전한 축? 뭐가 있을까?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가 맞는 것 같아. 백수? 이미지 그 직관적인 이미지로 딱 생각했을 때 그 직업을 딱 하면 돼. 더 적는다. 좀 당연하지. 아, 식기구를 쓰니까 좀 더 위험하지 않아? 사무직보다는? 근데 카페를 생각했을 때 위험하다 생각은 안 들잖아. 카페 뭐 진상류들 예를 들어 수근님 티 아닌 것 같은데? 뭐 따뜻한 아메리카노도 한 잔 주세요 이제. 위험한 진상. 정신적인 위험. 어렵다.
열심히 적고 있구만. 이민... 빨리 답이 나온 걸 봐서. 어? 적는다. 적는다. 올라나? 극단적인 거. 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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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어? 이거 위험한데? 이러면은... 극단인데, 극단인데. 페인팅. 이 정도? 어. 애매하게 또. 아, 저 맞을 것 같아. 그니까. 5점 떠, 또 뜨면 이제 에반데. 더 내려? 나 조금 더 내리. 저희 또 반죠. 조금 더 내리. 아니 근데 어, 그... 근데 어 왜냐면 우리가 맞추면 돼. 썼으니까 굳이. 오케이. 나도 그래서 하트. 외벽이라고 쓴 게 굳이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 조금 아... 내려도 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어렵다. 좀 더 가까이 와주세요. 아 네네네네. 어 아이님이 약간 보는 표정이 좀 무서운데 괜찮나? 이거 저렇게 우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더 내려. 어 가만히 계세요. 아니야 얼굴 가려. 얼굴 가려. 가려래. 아니 제가 가린 거예요. 너무 숙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가린 거예요. 얼굴로 분석하지 마. 아,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 아, 저 맞을 것 같아. 그니까. 우리 어떡하지? 근데 더 위험한 일이 세상에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오른쪽. 네, 저도. 그 다음에 아이네 님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 더 위험한 일들이 많다. 오케이, 오케이. 좀 더 넓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도 넓게 생각했을 것 같기는 해요. 아파트 외 벽, 오! 점수 얻었다. 괜찮아. 나 빼드. 나쁘지 않아. 나 빼. 우리 비찬님인가? 이제 한 바퀴 돌았나? 아, 어떡하냐. 할 수 있어. 오케이. 화이팅! 5점 5점 어떻게 얻었지? 아, 안 옮겼으면 어? 5점이었대. 어, 내가 페이셜 단속하길 잘했다. 어. 다행이다. 어, 이거 쉽다. 쉬운 거다. 단속꽃. 가벼운 무거운. 자, 일단은 무거운 거 1톤. 극단적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깃발. 가벼운 무거운. 깃털. 춘식대 렌트기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제 이런 거. 애매하실까 렌트게님 언제 렌트게님 아 왜 또 어려워하실까 45도쯤인가? 아, 근데 이거 어려운 거면 45도인 경우가 많긴 해. 내가 나가서 해보니까 네. 45도가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면 조금만 과장하면 극단적으로 생각할 것 같고 조금만 잘못하면 또 30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이러니까 45도의 무거운 컴퓨터 본체? 어렵지. 그러면은 한 20도 찍는다니까. 왜냐면 이 세상에 더 무거운 게 많으니까. 컴퓨터 본체. 그렇다고 해서 아, 또 너, 그렇지. 뭐 자동차로 가면은 또 극단적으로 가버리고. 무거운 거 막 목성 이런 거 하면 자동차. 저는 자동차 45도는 스킬 되게까지 가야지. 네. 아 그런 느낌. 되게 크네. 오히려 수치화된 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렇지, 더 어려운 것 같아. 수치화되어 있는 게 오히려. 난 목성도 먹어. 아이패드? 아이패드? 어, 좀 가벼운 가벼운입니다. 그렇죠. 무겁다고 볼 수는 없어. 진짜 애매한데? 아니 아이폰보다 이거 많이 가벼운 쪽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뭐 일단 여기까지는 가볍죠. 이 정도. 네. 잠깐. 근데 요즘 아이패드가 진짜 가볍잖아요. 아니 근데 가볍게 홍보. 네. 아이패드 프로야, 아이패드 에어야. 그게 좀 중요한데. 아니야. 너무 아니야.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어.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이제 뭐 더 많아 할 게 뭐 이렇게 뭐. 아, 좀 더 넓게 생각해서. 그렇죠. 할 게 막 깃털이랑 그렇죠. 깃털도 있고. 아니야. 깃털도 있고 너무... 가벼운 게 너무 많아 이 세상에. 가벼운 게 너무 많아. 먼지도 있고. 이거 저는 오히려 45도에서 한 10도 정도 줄인 이 정도가 그래? 좋다고 봅니다. 아. 예. 와, 그 정도. 아, 아 그래도 목숨 저는 좀 조금 가벼운데. 더 가볍지 않나? 그 저는 45도? 45도? 그 정도? 아, 그러면은 그 사이 타협해서 휴대폰 같은 게 그 정도라고요? 아. 이 정도? 여기? 이 정도 내가 해 놓은 데가 여긴데. 어, 여기? 무거운 거. 비슷한데? 형님이랑 한 거? 저 요 정도 비슷하네. 그럼 그냥 여기로 갈까요? 마코 님이 하셨던데. 여기로? 그러니까 모르겠어. 아닌가? 방금 어디다 하셨었죠? 저도 이 정도긴 한데요. 이 정도긴 해요. 저도 이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확률적으로 그냥 오른쪽
그렇죠 그렇죠. 노트북 할까 아이패드 하다가 고민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애매하긴 해. 왠지 그럴 것 같았어. 다녀올게. 저 가운데라서. 아 어렵다 이거 문제가. 자 여러분 오늘 수열은 괜찮아 괜찮아 리파님이 못할 거야. 예. 괜찮아 리파님이 있잖아. 오. 오 몸에 좋은 몸에 좋은 몸에 좋은 몸에 나쁜 잘 판별했는데 문제 잘 나왔네. 오케이, 오케이 역시 건강 전도사 인삼 무슨 표정이지? 고민하시는 엄청난 표정을 지었는데 무슨 표정이었지? 애매한가? 이랬거든. 약간 애매한 거면은 약간 제로 콜라 약간 이런 거. 아이 몸에 나쁘죠. 몸에 나쁘긴 한데 아~ 엄청 나쁘지까지도 않으니까는요 이게. 아니 어렵네. 엄청 나쁘죠. 이거 좀 진짜 그래, 어렵긴 하다. 제로 제로. 아니 근데 이거 중량이 너무 어려워. 좋아, 그러니까. 좋지 않아요. 물만 아, 마셔야 돼요. 평량은요. 어.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제로 콜라가 좀 중앙 느낌 아닌가? 아니야. 서로 몸에 안 좋댔는데. 아니요? 아니요. 콜라보단 나. 대체 장르도 나아. 콜라보단 낫지. 아 그래? 아. 콜라보단 그냥 콜라보단 나으니까는. 약간 그 애매함을 살려서. 근데 약간 음식 유가 아니라 뭔가 조금 좀 우주적으로 생각했을 때 몸에 안 좋은 거 약간. 뭘 또 우주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염산 몸에 나쁘잖아. 약간 염산 이런 거. 아 그렇게까지 간다고? 정상자리도 있고 그러면은 너무 극단적인데? 뭐 락스 이런 거? 어, 제발 극단으로 떴으면 좋겠다. 어 극단적으로 하면은 그쵸? 어 근데 뼈다귀 해장국이 딱 중간이긴 해. 몸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거든 뼈다귀 해장국. 뼈다귀 해장국 몸에 나쁜 편 아닌가? 뼈다스 좋지 않나? 나쁜 편이지. 뼈질이 최고였는데? 아 그래요? 나트륨 폭탄이잖아요 뼈다귀 해장. 나트륨 너무 심해. 당 당류도 너무 많고. 아 진짜? 그럼 강당? 뼈당기 당류탕도 몸에 나쁜 편이긴 하죠. 세상에 외식으로 해서 먹는 것 중에 몸에 좋은 거는 약간 뭐 포케 샐러드 그런 종류. 세상에. 아 근데 샐러드도 소스 뿌려서 몸에 안 좋다는데. 그냥 맞아 소스 적당히 아 그러니까 일단 혀가 기분 좋으면 안 돼. 어 혀가 기분 나빠야 돼. 혀가 기분 나빠. 어 그래야 몸에 좋은 거야. 일판이 뭘 쓰기 시작하는데? 과채 주스, 채소 주스. 그것도 몸에 안 좋대. 좋은 거지 뭐. 다 몸에 안 좋아. 아 몸에 안 좋은 거야 그럼 세상.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맞기네 맞기네. 그래 어차피 먹고 와야지. 왜 그러지? 극단적으로 떠주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먹어야지. 맛있음이 부족한 거야. 아 그렇구만. 낼 때만 극단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중앙 너무 어려워. 뭐야 리파니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진짜 고민 중인데? 아 이거 진짜 애매한다고. 좋아 좋아. 못할 수 있다 이대로면. 어. 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기회야 맞출 수 있어. 괜찮아 릴파니. 못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맞아 내가 날린 게 더 많아. 맞아 맞아. 많이 날렸어.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왁군님 풀도 씌운다. 네? 제가 왜 기준점이어가지고 왁군님 네이클로버 찾자. 그거 PC로도 찾을 수 있는데? 찾으셔야죠. 아 물. 어. 물. 물은 몸에 좋지. 완전 좋은 거 아니야? 물만큼 건강식이 있나? 그니까요. 차렷! 차렷 하세요. 예. 나 일곱 잔 먹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물 마셔야겠다.
물은 너무 극단적인 것 같긴 해. 그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잖아. 아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물도 많이 먹으면 물 중독 걸려서 죽는데요. 한정적으로 해야 되죠. 이 정도? 아니 아니 조금 한 그 정도 중간까지 가야 돼. 중간까지 가야 돼. 이 정도 이 정도가 괜찮은데. 아니 물만큼 건강 마시겠냐고. 아니 물도 많이 마시면 몸에 안 좋아. 과유불급이요. 물 많이 마시면 물이 중독 걸린다고 어서 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물을 엄청 많이 마셔야 되는 거라서. 그치. 물 중독 잘 안 걸려. 눈물이 떠오르는 거 아니야? 정도는 괜찮잖아. 상관없잖아. 맞아, 맞아. 많이 마시면 피부에도 좋아. 피부에도 좋고. 맞지. 물 정도면은. 리파님. 들어 누워도 될 것 같은데. 생각했을까? 과하면 뭐든 안 좋아. 거의 일정인데. 조금 올리자. 요 정도 어때?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좋아요. 아니 우리 조금 올릴까? 조금 올리자고? 조금 올릴까? 가보실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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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올려 올려 오케이. 올려 르르 한 이 정도다. 어 좋아 좋아. 5초 남았다. 어 뭐야 고정됐다. 이제 저희 차례예요. 저희 차례예요. 저희 어디 갈까? 아 이거 되게 어렵다. 그냥 근데 이게 뭔가 몸에 좋은 일했으면은 뭔가 이렇게 뭐 보약 네. 보약이라든지 그렇죠. 인삼 뭐 이런 거 했을 것 같은데 되게 근데 지금 한 45도 느낌 나긴 해 솔직히. 그래서 약간 빵 터졌는데 왜지? 오른쪽 오른쪽 갈까? 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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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캐치 캐치 몸에 좋지 물이 그래도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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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많이 마시면 죽긴 해. 근데 물이 영양분이 없긴 해. 물 아니 근데 레드는 영양가 영양가 없어. 이게 허가라. 안 좋은 진짜.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잔소리 치고. 좋아 좋아. 최구님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듣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게 조금 이게 좀 어려운 게 이게 훈수가 아니고 충고거든. 그래서 약간 조금 어렵긴 해. 쉽지 않나? 아닌가? 세구님 오늘 방송 잘 봤습니다. 그런데 다닥다닥 약간 청소해라 이런 건 잔소리인 거잖아. 충고가 아니라. 그치. 아 그치 그치. 엄청난 잔소리. 그럼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충고야? 엄마. 엄마. 엄마는 근데 보통 잔소리에 가지 않나? 잔소리 쪽으로. 잔소리죠? 그렇죠. 네가 골라도 엄마 있는데. 근데 이게 네. 제가 그냥 저기 앞에 나갔을 네. 때 45도로 네. 안 와서 너무 답답했거든 내가. 그래서 아 그럼 45도 갈까요? 45도 갈까요? 왜냐 네. 왜냐면 엄마 왜냐면 이게 또 45도 나쁘지 않은 게 잔소리가 엄마만큼 잔소리 네. 또 할 만한 게 뭐가 있어 단어가 그쵸. 많지 않아. 아 그렇죠. 어 그래서 네. 근데 세군님 기준에선 잔소리 쪽이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해. 근데 어머님 안 좋겠다. 세모 언니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네. 뭔가 잔소리 같은 것도 얘기 많이 했었던 것 같은 거 보면은 네. 한 여기서 한 칸? 두 칸 정도만 이렇게 움직이면 될 것 같은 느낌? 어디 충고로? 아니야 왼쪽으로 아 더 잔소리로? 조금만 네. 아 그래 해봐 네. 이 정도면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예 해봐 어떡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할까요? 뭐 조금 더? 아니 뭐 45도 근처에 있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뭘 엄마 이렇게 해볼게요. 아 저 이거 극단적으로 나 이거 잔소리 극단적으로 나왔을 때가 어렵긴 하다. 뭘 캐치어 보시면 일단 캐치 극단적으로 갈까? 학년적으로 아 어려운데 보자. 어머니의 조언 또 좋기는 해. 아 세군님 표정 좋아. 세군님 표정 좋아. 엄마가 와 나이스. 우와 45도 딱이잖아. 이게 45도의 법칙이야. 와 45도의 법칙이야.
하세보다 했어요, 진짜. 예, 와, 지렸다. 근데. 어, 어, 나이스, 나이스. 해냈구나. 고세구. 어. 어, 나이스. 아니, 근데. 또. 미쳤다. 와. 이게 어떻게 아, 지렸다, 지렸다. 아, 맞는데? 우리도 오점 가자. 맞지 않나? 아, 왜, 왜, 가자. 가자. 아니야, 다시 따라잡으면 돼. 이거 3점 차이 별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룰루 가자. 아. 조용한 시간. 어, 이거 아까, 이거 아까 했잖아. 리셋 깎게요, 리셋. 리셋 깎게요. 예. 리셋도 월미가. 우아꽃 내가 잘할게. 어렵나 보다. 우리가 지금 나까지 오면은 12, 12에 24 문제. 아, 오케이. 순한 매운맛? 이거 완전 르르빵 전용이다. 봉풀주 오나요? 매운맛. 봉풀주. 재밌겠다. 르르야, 전 가운데 나왔으면 진라면 적어줘. 안 돼, 그런 거. 어, 이거. 안 돼, 어, 안 돼 이거. 이제 라면 금지. 어, 라면 금지. 어, 어. 라면 금지 됐습니다. 어. 이게 맞지. 죄송합니다. 통제한다. 까비. 아, 이거 어렵긴 하다. 역전은 가능해. 아, 그래, 할 수 있어. 먹어보자. 극단적인 거 나왔으면 좋겠다. 극단적인 거. 극단적인 게 차라리 좋아. 차라리 쉬워, 그게 맞아. 극단적인 거. 와, 근데 진짜 아까 갑자기 쑥 5점 가서 너무 기분 좋았어. 그니까. 원체 진짜. 어? 야, 이거는. 이거는. 원체 이거는 극단 매운 아니? 위치 아, 극단이다, 이거. 살짝 여기 이렇게? 어, 살, 여, 완전 초극 아니? 여기가 약간 5점대 미치긴 했어. 원체 위치 쓰는 거 개맵잖아. 아, 여기? 그니까. 아, 아니야, 요, 아, 이거 피치 어렵겠다. 근데 이걸 룰렛상 아마 조금 더 올리는 게 맞아. 룰렛상 조금 더 올려야 5점, 5점 위치를 딱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까 보셨잖아요. 극단적이 5점이 나올 수 있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아, 그거 뭐였지? 맞아. 이빠이. 그런 거 없어. 룰렛상 잡은 그러니까. 초코가, 민트 초코가 아, 5였어. 그거라니까? 아니, 거기까지, 거기까지 안 돼. 아니, 거기까지 아니, 안 돼. 나, 부자란다. 긁고 딸깍거리고 있었어, 제가. 긁고 딸깍. 어, 지금 그, 저희 금고는 맞춰야 됩니다. 아니, 조금만 내려야 돼요. 올려놓은 거 진짜 아니야. 원침이잖아, 아니, 원침. 어, 원침이기 때문에 맞아. 내려야 돼, 맞아. 나도 이거. 아. 어, 여기서 조절해. 아, 나도 이렇게. 아, 잘 나왔네. 아, 그래, 안 돼. 누울수록 오히려 좋아. 우리가 그냥 그쵸, 그쵸. 어, 그쵸. 어, 원체 그 정도 아니야. 르르땅 더 극단적인 사람이야 분명히. 괜찮을 거야. 어, 우리, 우리, 우리 왼쪽 갈 수밖에 없잖아 이 정도면 솔직히. 네, 왼쪽 갔으나? 네. 오케이. 그치. 맞아. 제발. 오, 오 위험했다.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어. 아, 내줄 수밖에 없긴 해. 아, 문제가, 진짜. 어, 너무 쉽게 나왔어. 그니까요. 그래도 쉽게 나오면 좋겠다. 야, 우리가 극단적이 너무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 그니까요. 그래서 준 거 나와요. 그래도 이 정도는 잘하고 있어. 이러는 거야. 일단 먹었으니까 한잔해. 어? 이거 진짜 어렵다. 아니 근데 이제 보편적인 걸로 가면 되니까. 선아? 착한 나쁜 아 누구랑. 버거님 또 힘들어하네. 아 별로다. 아, 별로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하여튼 극단적은 아니라는 거지.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봤을 때 네. 중간 쪽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많이 따라왔다. 보통 사람이면 딱 중간 아닐까? 뭔가
그럼 사람? 아닌가? 보통 사람도 악인가? 악과 악. 전자상 기부. 스크루지. 악. 선한 사람. 고세구. 소피아. 악. 엔젤님 어, 이런 거 나오면은 선에 가는 거 아니야? 엔젤님 아, 선. 아니 근데 어, 그거는 아 그거는 근데 이게 어 너무 이제 예 약간 좀 부모님 선 드립 같은 거잖아. 이제 끝선이지 끝선. 악은 어렵다. 도둑. 아니 악은 절대 아니죠. 예. 선이지. 어, 막 고민하는데 어렵다. 내일 젠디 대신 아니, 선이 한달 되기가 되게 요즘 애매한 그거라 가지고. 귀여워. 버거님 보편적으로 갑시다.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괜찮아 할 수 있어. 우리가 다 잘 똑같이 맞춰줄게. 그래 그래. 그치 그치. 우리 믿어. 언니 르르깡이 맞춰줄게. 저는 뭐 조커가 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런 거 가면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돼. 아, 그치. 어, 우리 못 맞춰. 조커. 어, 맞죠. 르르땅이 맞춰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리파땅도. 저도요. 말투 진짜. 아니, 조용히 있다. 아니 왜? 엔드님 죄송합니다. 혹시 살짝 적고 있다. 왼쪽으로 가주. 아, 네. 네 여기로.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안 보이죠 저? 부기가 땅땅 부부가 땅 뭐가 있을까? 미안한데 약간 땀 냄새 나거든. 아 조금 더 들어갈까? 도둑이면 악 같아. 도둑인데 어떤 도둑이냐? 어, 괜찮은데? 약간 은행 금고 파는 도둑이랑 그 뭐지? 어 좋은데? 빨대 치는 도둑. 아, 그치? 좋다.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빨대 도둑. 냅킨 훔치는 도둑. 냅킨 도둑. 200원 기부. 애매하네. 주차장 자리 먼저 맡아두는 사람. 약간 이런 거. 어, 약간. 어, 좋다. 로테리아 개척. 로테리아 개척 도둑. 아, 그런 거 괜찮은데? 좋겠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맞아 나루토 인물. 아니 근데 오히려 좀 선이라서 고민하시는 거 아니야? 어? 약간 선 이런 거. 아 그런가? 그럴 것 같긴 해요. 약간 선. 약간 그러면은 편의점 잔돈 기부. 쓰레기 버릴라고 아니 쓰레기 버릴라고 하다 그냥 안 버리기. 쓰레기 땅에 안 버리기? 어. 아 버려진 쓰레기 줍기 주워서 쓰레기통 넣기. 어 막 적고 있는데요? 길 가다 전단지 받기. 아 전단지 받기. 선이지. 아 그치. 선이지. 선이죠. 전단지 배부르는 사람에. 와 아주머니 할머니. 집에 못 가잖아. 그래서 막 더 달라고 하고. 버거님 우리 말 신경 쓰지 마. 어 가봐 우리가 맞춰. 그냥 해. 소신껏. 소신껏 해 소신껏. 우리가 못 맞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 맞출 거니까. 어 맞아. 어, 버거님. 아, 버거님 우리가 못 맞출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맞춰버리고 말 테니까. 어. 우리가 맞춰서. 어 그치 우리가 구할 테니까 우리가. 구해낼 테니까. 뭐야? 올라이트 선입니다! 아, 근데 제가 몰라요. 이걸 안 봐서 몰라. 올라이트는 어. 약간 그거예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서 네. 서열 1위 히어로입니다. 그리고 아. 엄청 착해요. 그래요? 저는 일단, 저는 이거 안 봐서 모르니까 네. 저는 이제 책임에서 빠질게요. 여러분 둘이 구해주세요. 예. 저는 여기 걸릴까? 자, 안 봐서 몰라, 근데. 아는 척 할 순 없잖아. 아는 척 할 순 없잖아. 이거 모르는데. 아니, 여기, 아, 여성도 아니, 아니,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도 괜찮은 거야? 근데 얘는 극단적으로 완전 아, 그래요? 아, 약간 입장
모르 아 저는 뭐 모르니까 뭐라고 흥조할 수가 없네. 어 모르겠다. 아빠 여기 오랜마이트가 평화의 상징이라서. 아 그래요? 아 맞아요. 완전 극단적이게 가도 될 아니 근데 약간 그래봤자 만화 캐릭터 딸이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괜찮은 게 맞나? 저는 그래도 올마이트라는 근데 이 정도 캐릭터로 냈다는 거는 캐릭터 기준으로 오히려 아 오히려 실제로 네. 보기 어려운 그쵸? 걸 캐릭터로 그쵸? 네, 네. 오케이 그치, 그러면 그치. 오케이 아, 믿어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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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논란이 있을 듯 올라왔어. 이 정도까지? 이걸로, 근데 극단적인 걸 저렇게 고민했단 말이야? 올려도 됐을지도 살짝 올려도 됐을지. 너무 섬한 거 아니야? 올마이트 그 정도야? 우와! 어 좋았다 그래도 이 정도면. 어 좋았다 좋았다. 어. 야. 어,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구했다, 우리가!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한다, 했었냐! 파이팅! 오케이! 간발해. 나 힌멜 저걸로 하다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오장 가자, 오장. 힌멜의 완전선이지. 힌멜 몰라. 언니가 힌멜 찬이랬잖아. 아, 왕마이트, 아니, 울마이트 쓰자마자 바로 기억했다. 그러니까. 다행이다. 울마이트가 맞았어. 오. 당기는 물리는. 당기는 물리는. 아. 델리만주. 델리만주는 진짜 딱 중간이다. 진짜 중간인데 두 개 이상 먹는 순간 물리. 아 맞아 맞아. 델리만두. 뭐 있어? 아니 이거 진짜 주관적인 문제라서 근데. 그니까요. 당기는 거에도 진짜. 어?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이거 중간 나오면 반칙입니다. 이거 중간 나오면 반칙이에요. 델리만주 중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케이 오케이. 중간 나오면 아니야. 아니 그거를. 쉬고 있는데 나온 거야. 아니 근데 이거는 중간 나오면은 그 이거는 근데 반칙이지. 아니죠 반칙 아니죠 언니. 저렇게 빨리 나왔는데 그 치는 게 오래 걸려요. 언니. 아니 그래도 이게 듣고 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점수에서 2분의 1 깝시다 중간이면은. 아, 오케이. 이 정도. 아, 아. 너무 그랬다. 그러면 1점만 까자 1점만.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해. 델리만주가 그 물리는 거에 더 가깝지 않아? 물리는 거? 그치. 그래서 살짝 오른쪽으로. 우리 양심의 가책 느끼게. 중간으로 갈 때마다 약간 비난하자. 그래 감점은 안 할게. 감점은 안 할게. 어, 설마 렌트님이 그렇게 감다디겠어요? 설마 예예예예 이게 중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지. 나였으면은 우리 골라야 된다 우리. 그냥. 저 물리는. 아, 물리는 쪽이 맞긴 하죠. 예, 네, 물리는. 어. 네. 캐치? 어, 렌트는 믿습니다. 어, 뭐야! 어, 야! 그래, 렌트님이! 대상현이라니까, 렌트님 감 좋다니까, 요즘에. 대상현이라니까. 어, 어, 렌트님. 잠깐만, 이거. 맞아요. 어 이상하다. 이거 나도 어 어쨌든 잘 풀렸다 우리 팀은. 이제 저희 막걸린 차례입니다. 아 저예요? 어. 어 너무 나이스였고. 그러니까 한 순간의 역적 개념 키키크. 이거 왜 안 눌리지 레디가? 그러니까. 하도 안 되나? 어 이건 아까 했지 여러분들. 이거 했던 거지. 눌리는 거에서 중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된 거지. 그럼 치우면 되지. 브레이트를 누르세요. 아 왜? 이거 어렵다. 이상해. 아. 이거는 메뉴. 아 이게 삼겹상 극단적이면은 좀 쏙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아 그치. 저녁 메뉴면은 아침에 가볍게 먹고 저녁에 헤비한 걸.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살짝 기운 거니까 많이 기운 게 아니고 살짝 기운 거니까 점심에 먹고 저녁 안 먹으려고 하고 싶기도 한데 돈가스는 근데 보통 점심에 많이 먹긴 하잖아요. 갑자기 기름기 많은 곱창 대창 이런 거 안 먹잖아. 감자탕 그런 느낌. 그치? 아 제육 괜찮다. 제육 근데 점심에 많이 먹는데. 이제 여기가 내자. 그치 아침은 안 먹잖아. 그치? 제육 괜찮다. 제육. 제육 덮밥 정도. 사정차는 따지는 수 있어요.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아니면 햄버거 정도도 괜찮은데 햄버거. 아니 아침에 먹잖아 햄버거. 안 돼. 그러니까 점심이니까 오히려 점심인데 약간 아 제육 정. 제육 그 제육이라고만 하자 제육. 정식이 들어가는 순간 점심 메뉴 같아서 제육 볶음 가자 제육 볶음. 이 정도. 어. 괜찮아 괜찮아. 약간 점심 느낌이잖아. 저녁에도 먹는데? 아침에 먹고. 엥? 아침이요? 점심 메뉴 아니야? 진짜 점심 메뉴지. 그래도 고기잖아 얘들아. 그래도 고기잖아.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되잖아. 어. 그러니까 저녁은 먹잖아. 네. 점심 급식에서 먹을 때 무조건 제육 무조건 나오는 게 맞아가지고. 점심에서 저녁 사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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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나 그렇지. 그렇죠 저녁이 보통 많죠. 그렇지 그렇지. 약간 그렇지. 점심... 야야 1도만 더 꺾어라 1도만. 1도. 이 정도 아니야? 1도만 더 꺾어라. 그런가? 아 나 가만히 그. 아 미치겠다. 1도만 더 꺾어라. 우리 집에서는 저녁에 좀 많이 먹는데. 그냥 이게 너무 조금만 주는 거라. 어 아니야. 세구야 너무 점심으로 가잖아. 왜 이렇게 보수적이야 애들이. 아침으로도 먹는데. 뭔 아침이야. 아, 세구는 왜 이렇게 예외를 생각하는 걸 좋아해. 계속 예외로 반박하고 있어.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라고. 왜 이렇게 우리 팀의 얘기를 예외를 들면서 반박해. 저녁이지 않나? 왔다. 아 1도 누가 줄였어. 여기보다 저녁? 1도 누가 줄였어 마지막에. 내 생각 점심이지 점심을 먹지. 점심 약간 점심 쪽. 뭐가 웃긴 거야 이거?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게 그래도 고기잖아. 어 그래도 고기잖아. 어 약간 고기니까. 예. 이제 6문제 남았습니다. 총.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6문제 남았습니다. 6문제 남았습니다. 뭐 르르땅 어떻게 뭐 PC로 다시 오나? 일단 아, 화장실 가셨어요. 괜찮아? 그냥 하고 있어요. 오케이. 하고 있을게. 아, 화장실. 오케이. 아마 그래도 고민하는데 시간 좀 있으니까. 아 제발. 재밌다. 인프피 셨죠 멘트님. 저요? 저 인프피. 오케이. 맞춰보자. 아니 MBTI를 왜 물어본 거야 맞히는데. 가만한 공감 가만 공감으로 그렇지 분석이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지 중복이 아니 아닌가 선택인가 많이 나오나보다 좋아 한 번 나오면 이제 안 나올 거니까 이건 처음인데. 역시 무슨 이기네. 예?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 극단적으로 한다고? 자. 지푸라기. 다이아몬드. 코코넛. 엄청 휴지. 오일 너무 많지 않아? 젖은 휴지. 하면 많이 물에 젖은 휴지. 찢어지잖아. 엄청 그냥 고집? 딱 생각했을 때 바로 고집
나오는 거? 뭐지? 갑자기 웃기겠어. 뭐지? 뭐 여섯 문제 남았은 거는 차들 준비를 하라고? 아니야 아직 여섯 문제 남았어. 따라해볼 수 있어. 아니야 르르땅 아니야 할 수 있어. 아직 많이 남았죠? 아, 아직 여섯 문제 남았어 르르땅.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각 팀 세 문제씩이니까 사실상 네. 우리들의 승리지. 네이클럽 안 돼. 그렇지. 네이클럽은 진짜 안 되지. 절대 못 먹어. 안돼. 갑자기 미친 듯이 다이아몬드. 뭐야? 이건 요건데. 근데 다이아몬드 생각보다 안 단단한데. 맞아. 무슨 소리예요? 어? 무슨 소리야? 멘탈이 이런 얘기 해가지고 또 너무 극단적은 아니지 않아? 아니야. 다이아몬드 단단해. 근데 다이아몬드 범부야. 다이아몬드야. 나 범부잖아. 그냥 딱 생각했을 때 다이아몬드가 된다. 요 정도 아니야? 요 조금 올리면 되지 않을까? 아닌가? 다이아몬드. 아니야 여긴 거 같은데? 내가 아무리 봐도? 다이아몬드가 저 정도? 아니야 거기까지는 아니야. 거긴 진짜 아닌 거 같아. 목성이 같은데? 목성이 다이아가 많아. 아버님 목성하시나요? 혹시? 아니야. 목성인이신가요? 아 근데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망치로 치니까 그냥 부서져. 맞아. 저도 봤어요. 빠락하면 부서지더라고. 아니 딴더네스는 다른 데로 썼겠지. 보석으로 쓰고 있겠어? 올리자고? 캐치 그렇지. 오케이. 범위 확률로 갑시다. 이거 뭐? 네, 범위 확률로 갑시다. 같은데. 캐치. 캐치 같은데. 과연? 딴딴이가 아니야? 아니 다이아 야 이게. 와빠님. 어떻게 된 거야? 다이아 어떻게 된 거야? 이게 F들의 힘인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나 아직까지 괜찮아. 오케이. 할 만해. 앞으로 오케이. 우리 수고이잖아. 그렇지. 아니 어떻게 5점이 뜨냐? 아니 사실 언니가 하나도 모르겠었어요. 편안하셨잖아. 이거 진짜 극단적인데. 올리자고가 진짜 신의 한 수였다. 편안한 거 뭐 쇼파? 좋았어. 딸 담는다. 처음에 한 거 있잖아. 카마밀라 의자. 불편한 대학교 의자. 땅바다. 아스팔트 바다. 내가 한 거 아니야? 바로 처음 본 사람들 수많은 파티. 그 너무 작은 옷 떠오른 이미지 약간 이런 느낌 커다란 박스티 좀 생각을 하는 거 편안한데 돌침대요? 돌침대 괜찮다니까 편안한데 돌침대가 돌침대 딱딱한 데서 잘 주무시나 봐요 버거님 아 이거 궁금한데 아 그러니까 이거는 편안한 거야 강하다 이거는 근데 좀 어려워하는데요? 처음에 가깝지만 이거 좀 어렵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근데 이게 중간이면 진짜 애매하거든요. 네, 그러게. 행복한 불편함. 그 불편함이 약간 잘 보이고 단순히 뭐 어떤 의자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인간이 편하라고 만든 물건이니까. 나 저기서 소리 너무 많이 들려. 되게 애매하네. 진짜? 그러다가 바닥으로 가면 또 불편해지고. 중간이면 뭐야? 의자로 가면 편해지고. 그렇죠. 의자 앉아 있어. 중간이면은 얼마나 편안한 얼마나 불편한 중간에 뭐가 있을까 진짜 오퍼밍 개털린다 진짜 애매한데 아 레전드 진짜 아... 너무 개잡이서 미쳤다 편안? 편안하면서도 불편한 단순하게 아 배고팠어 긴장되니까 살짝 아 그치 이제 말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 느낌
마크님은 중간 뭐라 생각하세요? 아 근데 내가 이거 말하면은 비차님이 생각할 거 하나 뺏는 거잖아. 생각났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네. 편안한데 불편. 아니 그 정도 아닐까요? 약간 그 방석 정도? 약간 방석? 뭐가 있을까? 아~ 방석 말고 뭔가 애매하긴 하다 방석. 안 나온다. 애매하네 진짜. 깡패벽에 또 앉으라는 거잖아. 매트리스. 그니까. 아나나나 삐딱한 자세. 메모리 폼. 아, 삐딱한 자세. 아 삐딱한 자세 편하지만 우와꾸네. 지하철 의자. 지하철 의자. 아 지하철 의자. 이거는 그래도 편하지 않나요? 이거 애매해. 턱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근데 약간의 불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하철 의자라고 하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약간의 편함? 근데 제가 공익 출신이라 잘 아는데요. 지하철에서 이제 토사물이 원체 많이 쏟아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의식하면 좀 불편하거든요. 이게 또 지하철 의자가 딱딱하잖아 요즘에. 옛날에 화재 났어가지고 다 딱딱하게 바뀌었잖아. 예. 다 쎄.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그렇지. 거기에 누가 지하철에 의자가 생각하는 거 잡아볼까? 저는 약간 요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지하철에 토사물 없애는 거. 저는 그거에 반대. 그거에 반대. 약간 요 정도. 불편하지 않아? 약간 불편하. 어, 그요? 그러면 마코님의 뜻대로 그럼, 가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12시 갈까 우리? 이 점은 먹을 것 같은데 12시가. 어? 아니야. 어, 12시? 마코님대로 가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하철이자 근데 편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서 가야 되는데 진짜 세고님 말대로 앉아가 그 개념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 나는 아 섰다가 앉아. 약간 좀 애매해가지고. 아, 그래요? 마크님의 소신대로 가죠. 그래서 편한 거. 그치. 아 그래? 아 그래. 그러면은 12시? 아 왠지 F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쪽으로. 아, F. F. 그래? F. 아 예 정도 이 정도. 아 뭐야? 아니요 저 뭐야? 어? 아니 저 티네몬 아니 그럼 저쪽 팀이 힌트 받아 버리는데. 아 이거 봐. 약간 불편한 거라니까. 이거 봐. 아니야 이거는 야 이건 나한테 왕민수만이다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 나 이거 과반수에 따라준 건데. 어. 그래 세린스만 가자. 아니야 그 오락 왔다 갔다 서로 그거니까. 아, 약간 아쉽다. 약간 불편한 거 약간 지하철 이제 살짝 딱딱하니까. 오케이. 살짝 그래서 일부러 지하철을 먹었거든요. 그렇지. 나는 뭔가 맨날 서가는 기억이 많아서 의자라면 좀 가지 그런 게 서 있는 거구나. 아 그래? 비차님 F예요? 네. 네. 아 그냥 물어봤어요. 전체예요. 아 그래요? 아, 왜요? 관련 없는 걸로. 저는 반바지예요. 아 반바지. 룰렛만 잘 나오면. 엄청 신나는데. 이거 좀 쉽지 않나? 어, 문제가 진짜 처음으로 이런 건 되니까. 나 문제문이 없나? 아, 우리 제발. 식사인가 간식인가? 애매하구나. 애매해요. 중간쯤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렵다. 간식 사이에서 애매한 거는 빵. 그러니까 고구마, 그치 빵류 같은 거 그런 거 있지 막 구황작물류 약간 그런 것들. 그치 감자 빵 이런 거. 미친 식사죠. 간식? 그래도 간식으로 먹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도 있지. 그렇지. 빵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위치는 좀 식사에 가깝긴 한데. 난 빵을 식사로 했지. 식사에 가까운 간식? 나는 식사 겸으로 먹을 때도 있고 포커치다가 이제 샌드위치를 약간 간식 대용으로 조금 약간 식사 대용 간식 그래. 대용으로 좀 내놓지 않았나? 어 그거 맞아. 빵을 잘 안 먹어서 간식이라 생각할 수도. 샌드위치가 있죠. 뭐 이제. 맞아 이게 사람마다 달라. 말하면은 복이 줄어드니까 우리 이제 맞아. 맞아 우리 진짜 절묘하게 이점 차이가 많아서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아쉽다. 우리도 극단 좀 떠줘야 되는데. 극단이 안 떠 우리는. 극단이 많이 안 뜬 느낌인데 중간이 어떻게 그 안 떠져라고 하신 건가요? 뜬 게. 아니 우리가 극단이 안 뜬다고요 지금. 아 저쪽에서. 아 렌츠님께. 난 돌리는 것만 극단 잡히던데. 응 당했어? 응 말렸어? 응.
어, 짜증나. 어우, 얄미워. 짜증나. 아니, 이게 대박이다. 근데 오히려 지금 확률적으로 다음 판에는 내가 또 극단이 나올 확률도 적어. 맞아, 맞아. 룰을 딱 극단 잘 집어. 그치, 그치. 어, 나 극단을 너무 많이 나쁜다. 룰 아니야? 확률 상관없어. 랜덤이야. 그런 거 상관없어. 랜덤이야. 맞아. 아니야, 룰 딱 운 개쩔어? 랜덤이야. 어차피 우승은 여기다. 왁, 세돌팀. 일단은 맞지? 뭐 가보자고 AM FM 파타리파 오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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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소금빵 저기 있어? 우리 이건... 빵은 조금 딱 중간이랬잖아. 그러면은 간식에 가까운 이건 좀 솔직히 중간 간식 더 가도 돼. 간식 더. 아, 네. 야, 여기까지 가도 돼. 아니. 초코 때문에 칼로리 높을 텐데. 왜냐면 이 정도야. 왜냐면 초코랑 초코하면은 밥 대신 먹지 않나? 포만감이 많아서. 포만감이 좀 간식으로 먹기엔 또 초코빵도 간식이지 않나? 초코빵도 밥 대신 먹을 수 있지. 어, 내가 여기 말할게요. 들려? 초코소금빵 눈알이 보여가지고. 근데 리파님이 초코를 되게 간식으로 되게 좋아하셔요. 어, 달달한 걸 기본적으로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간식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브라운이 티라미스 이런 게 아니니까 간식에 가까운 거란 말이지. 박근혜 왜 그러세요? 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간식. 난 더 간식도 된다고 보는데 난 더 간식인데. 초코소금빵 정도면은 뭐. 15도를 해버리네. 이 정도? 초코니까? 이 정도? 아이고. 아, 신청하겠습니다. 난 여기서 좀 더 가도 돼요. 아니 좀 중간 정도. 나도 이 정도 다. 초코 가지고 맞나? 이쯤. 45도네. 그런 거 아니고. 어떡하지? 어렵다. 근데 초코를 묻혔다는 거는 네 간식인데 아 근데, 간식 아 근데 45도 느낌이긴 해. 그냥 나도 아, 그런가? 네 난 좀 더 중립에 가까운 거 같은데? 중립 아 근데 초코빵 맛있나 저거? 아 근데 초코를 묻혔다는 거는 그치 초코를 묻혔다는 건 조금 더 식사 쪽이라는 거잖아. 소금빵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더 헤비하잖아. 더 헤비하잖아. 양이 많아지잖아. 오케이 오케이. 왼쪽 가보자. 이거 봐. 나이스. 이거 봐. 아. 너무 잘하시는데? 세돌이었어. 식사로 갈까봐. 약간 내가 뭔가 직관적이라서. 그래가지고. 아, 식사로 갈 거야 해가지고. 아, 그러면 초코를 묻혀서 간식이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는. 그니까. 아, 초코빵도 너무 귀여운데. 내가 어려워서 다른. 그니까. 인기 있는 없는?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걸로. 바닐라 이런 거. 아메리카노 한 잔 하면은 딱 한 끼 똑같이. 대망이 아니. 맞아. 그니까. 아. 애매하게 인기 없어. 그래서 초코빵만 적을래 했는데 너무 식사할 것 같아가지고. 인기 있는 인기 없는. 아니 쌤. 토이 깨끼. 간식이 제나. 제나. 아니 근데 제나가 인기 있는 편이야. 근데 투표가 없으면 인기가 없다고 하는 거잖아. 근데 투표가 인기 투표기네. 인기 투표기네. 맞아. 유명한 애 아니라 인기인 거니까. 진짜? 아니 근데. 근데 쟤는 조회수 잘 나와. 인기 있는 아가? 나는 인기 있는 조회수 잘 나와. 딱 중간이지. 인기 있기도 하고 인기가 없기도 하고. 쟤는 인기 있는데 젠틀맨 인기 없어. 주술 회전 막 이런 거? 그런 건가? 뭐지? 초코 대상은 뭐예요? 방탄소년단. 또 애매한 거 나오면 나왔나 보다. 만약 이 세계 아이돌이 나오면 인기 있는입니까? 인기 없는입니까? 아, 애매한 거 나오는 거 같기도. 곽춘식? 곽춘식? 일단 잠깐만요.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면 춘식님이 망령 왕이거든요. 망령 중에 제일 인기가 많아요. 아, 네. 근데 요즘 폼은 더 높아지긴 했는데. 나 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망령 임원은 원래 여긴데 망령 왕 임원은 한 여기까지는 올라오거든. 근데 요즘 폼이 좋으니까 한 여기까지는 올라와. 한 요 정도? 45. 결국 또 45도의 법칙이야. 근데 세군님, 아, 요즘에 근데 춘식님을, 세군님이 그래도 요즘 폼 좋은 거를 엄청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내릴까요, 이 정도? 그러니까요. 요 정도? 조금 내릴까요? 조금만 내려보자. 보니까 조금만 내려볼까요? 춘식이 얼마나 인기인데 요즘.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막 너무 내수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갈까 그냥? 한칸 뭐? 잠깐만 한칸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춘식님 또, 또 너무 같은 고맴인데 너무 정없이 막 너무 내려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캐치 캐치 요 정도 내 생각에 우리 오른쪽으로 캐치하면은 점수를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아, 어, 늘의 감을 믿을 때. 요즘 춘식이 나도 근데 그게 어, 폼 좋은데. 내가 만약 세고라면 현대적인 기준에서는. 네. 아 근데 세고님이 좀 극단적으로 아, 내려쳤을 것 같기도 하다. 아, 불안하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런가? 어? 아니야. 오오오오 이야 이야 야 이거 아 그래요? 아 다, 내가 마지막에 살짝 내렸는데 인기 없는 으로 어 근데 좀 더 내릴 걸 진짜 처음 내려왔어 방금 아 어쨌든 좋았다 우리 좋았다 어 어 아 근데 너무 감이 좋네 세군님이 어 감이 좋아 문제를 너무 잘래 어 문제를 잘래 우리 레이스로 가야돼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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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5점 못 띄우시면은 집니다 끝나요 게임 예 네, 여기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나이스 맞네 그러네 오 강아지 이름 이거 어려운데? 어 재밌겠다 근데 진짜 어려운데 재밌겠다 똘똘이 어려운데? 해보자 어, 근데 해보자 해보자 강아지 해피 이런 건 강아지 지 뭐 강아지 고양이 이름은 매우. 뭐가 있어요 근데? 나비 아 나비 레오 아, 나비나 어 레오는 강아지 이름 아닌가? 고양이 호리 레오 하면 약간 아 네로 네로 강아지 이름 뭐 춘식 네로 귀엽다 남아요 메시 메시는 강아지 이름 메시는 어 날 날도 이런 거 날도 고양이예요? 고세구 고세구 이게 중간 나라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고양이 그러게 자 여기서 5점을 맞추지 못하면 예 패배하게 됩니다 애매하게 나오네 잠깐만 강아지 이름대 일단 이름을 굉장히 잘 적어줘야 될 것 같고요 부가는 뭐야 부가 너무 부럽다 멍멍이 멍멍이가 이제 그거다 극단적인 강아지 이름 세군 따고 싶은데 못 따서 그러니까요 아 재밌네 재밌어 야옹이 아쉽다 렌춘님 인절미 나중에 껴달라고 인절미 강아지지 완전 강아지 펄펄 같이 생긴 애들 푸들 푸들 어 인절미 귀엽다 어 네이클럽은 진짜 나는? 어 아 나는? 아 근데 렌츠님은 진짜 좀 좋은 거 아니야? 어 고양이 이름이 뭐가 있을까? 고양이 고양이 이름 잘 모르겠는데 아 고양이 이름은 뭔가 되게 약간 진짜 똑같은 이름? 티키 약간 티키 이런 거 티티 야야 막 이런 거 네 정신이 나요 형님 좀 하나 반복 치즈 어려운 문제인 거 알아. 어 치즈 고등어. 치즈 어 치즈 고등어. 고등어. 그리고 우리 같이 꽁치.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생각했잖아. 맞아 맞아. 꽁치. 우리 우리 아리자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최고. 일단 파나게 일단 고양이. 자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주루루양. 자칫 잘못하면. 팀이 패배하게만 패배하고 만다고. 대역죄인. 아니 부자가 됐을 때. 자 여기서 자칫 삐끗하면 가는 거야.
언니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난다. 와, 근데 이게 마지막 문제까지 이렇게 치열할 줄은 몰랐네요, 진짜. 대박입니다. 그니까요. 생각보다 재밌어가지고. 진짜 마지막 문제까지 다 했네. 재밌는데요? 예. 네. 그니까요. 진짜 정신이 약간 멘탈이 어때? 네, 마지막이니까 시간 좀 쓰세요. 이렇게까지 고민하지 않는데. 정신, 정신. 더 해야 되는데, 마지막 아닌데요? 근데요. 쓰세요. 내가 킹받게. 이게 또 중간은 어렵네. 중간은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중간은 아 중간 이름이 있어? 약간 렉스 이런 거. 레전드. 아 렉스는 고양이. 렉스는 강아지 이름. 아, 렉돌 고라지 같은데? 강아지 뭔가 렉돌 생각나는데. 강아지 같아. 뭔가 되게 멋있게 생긴 강아지. 어, 그렇지. 근데 고양이 느낌도 있어요. 또 아, 수컷 고양이. 고양스러운. 왜? 아. 아, 어렵다.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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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먼지는 고양이 쪽인데? 먼지라는 고양이인데? 아, 고양이 쪽이긴 해.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거든. 근데... 되게 애매해. 어. 일단은 고양이로 맞추자. 여기... 일단에 맞춰. 일단에 맞춰. 아, 제발. 어. 제발. 우리 프리킥 차는 것처럼 벽 좀 세울까? 이거 마지막에 좀 벽 세, 어, 프리킥 벽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 벽 세워. 뭐야? 뭐 프리킥 차세요? 뭐 프리킥 저희 뭐 프리킥 차려야 돼? 예예 예. 예. 어. 예, 안 돼. 얼굴이 아주 아주 꼬마셔서 다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작다. 아니 우리 아니 먼지 강아지 아니에요. 먼지는 강아지 아니야. 벽세워. 내가 유미 다리 이름 중에 내가 그 유미 다리를 약간 먼지 쪽 약간 그렇게 할까 좀 생각했어. 유미 다리가 더스트 그런 식으로. 그래서 먼지 고양이까지는 아니고. 한 요, 나도 한 요 정도. 먼지를 검정색 강아지 같지 않나? 강아지들이 근데 먼지 많이 묻히고 다니긴 해. 맞아요. 어. 맞아. 뽀질뽀질해서. 고양이들은 청결이 좋아가지고. 어. 여기 여기 나 딱 여기 나 딱 여기. 여기 아 그래 그래 오케이 알았어. 조금만 여기까지 알았어 알았어. 아 먼지는 오케이 강아지. 오케이 됐어. 오케이. 도희는 이거는 고양이 완전 오른쪽이에요. 완전 오른쪽. 아, 오른쪽이 좀 날 것 같긴 하네. 근데 강아지도 먼지 많아요 진짜. 푸들류 약간 먼지 되게 많아요. 약간 헛발기 푸들 다 먼지라고 이름 붙이는데. 근데 지금 뭐 우리 저희한테 아니야. 왜 회방 놓으셔봤자 별 의미가 없는데. 맞아요. 와 뭐야! 와 뭐야!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괜찮아 우리 한 턴 있어요. 우리 한 턴 있어. 한 턴 있어 우리. 마지막 문제. 네이클럽은 재밌겠다고 했지. 야 잠깐만. 아니 이게 말이 돼? 주작 아니야 주작? 아니 나 고양이 머리 맞아요 막건이 빨리 문제 들어가세요 막건이. 버거땅 차례인데? 버거땅 차례. 버거땅 가자. 아 우리 1점만 아 2점만 치면 돼. 2점만 2점만 쳐도 저쪽이 1점 1점 쳐도 이기니까. 네네네. 어 할 수 있어. 2점만 치면 돼. 어. 가자. 너 챔. 아, 귀여워 챔. 아. 아, 아까 했던 건가 보다. 했던 건가? 오케이 오케이. 제발 네이스로. 우리 주제 진짜 어려웠지. 이거 했었나? 아니 근데 진짜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거구나. 어. 어 쉬워 쉬워. 제발. 고양이야. 제발 제발. 극단 극단. 제발. 약간 보리 이런 게 강아지야. 보리. 어 맞아. 제발 극단. 양자. 아, 제발 극단. 자피야. 아 이게. 어 바로 치는 것 같은데? 어 이거 뭔가. 어 극단. 우리 첫 극단 나오나? 첫 극단. 첫 극단 나오나? 막판에 제발. 저 설사 가자 설사. 설사 가자.
아직 잠깐만요. 아직 단어도 안 쳐 안 쳤어요. 아직 단어도 안 쳤어 아직. 단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단어를 안 쳤구나. 일어나서 가보자. 언니 우리를 믿어. 우리를 믿어. 네이클럽 안 뽑게 해줄게. 언니 손에 깨끗하게 만들어줄게. 언니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언니 웃게 해줄게. 와, 할 수 있어. 그래. 아 맞다. 극단 아까 올마이트 한번 네. 가긴 했구나 거의. 그쵸. 예, 네, 하나 있었네요. 아, 저 올마이트만 아니었어도. 야, 이거. 아, 이전만 하면 되니까. 어, 적고 있는 거. 아빠님 좋아하는 그 풀스펙스 네이클로버 찾는 거 너무 재밌겠다. 뭐가 재밌어?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찾는 게 아닌데. 얼마나 또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마꾸님 예. 약간 성공 재윤해서 예. 개수 좀 나눌까요? 지분율로 해가지고 지게 되면. 아 네이클로버. 25개씩이요? 지고 나서 상담하자. 지고 나서 고민하자. 아직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 이길 생각만 해. 생각하지 마. 그렇지. 어 이길 생각해.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럽거든요. 물티슈. 약간 그쵸 깨끗한 쪽인데. 깨끗한 쪽인데. 물티슈. 모든 걸 깨끗할 수 없거든요. 45도 치면은 2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아시고 계시나요? 45도 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확히 45도 아니야 좀 더 가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정확히 45도 45도 딱 맞춰 45도 2점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맞췄어요 그렇지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냥 아니야 잠깐만 내가 봤을 때는 요만큼만 올리는 게 좋아 왜냐면은 물 요만큼 살짝 네. 살짝 요만큼 정도만 왜냐면 방금 버그 언니가 이랬었단 말이야 45도일 때 어? 아 난 못 봤어 조금만 더 왼쪽? 오케이 조금만 더 왼쪽? 그래요? 오케이 난 조금 더 오른쪽? 아닌가? 아니야 왜냐면은 그래 마꾸님 뜻대로 가자 마꾸님 아 여기가 아니, 맞는 것 같아 여기 그냥 여기로 갑시다 이게 너무 물티슈보다 더 깨끗한 게 있나? 부장. 물티슈보다 더 깨끗한 거 멸균된 그런 거즈 같은 거 근데 물티슈라는 게 뭔가 좀 짜치잖아. 단어 자체가 짜치잖아. 감성으로 가야 돼. 맞아. 그렇게까지 깨끗한 거. 맞아. 단어가 좀 짜쳐.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오케이. 가자. 이건가? 에이. 아, 제발. 아, 이건가? 가자. 어, 버거님 신났는데? 그렇지! 어차피 45도 했어도 맞았죠! 그렇지! 자, 오늘! 예, 왁새돌팀의 승리입니다! 끝났습니다, 예, 문제 없어요. 왁새돌팀의 승리입니다! Congratulations. 자, 잠깐만요. 먼지 오전 맞췄잖아. 아 근데 오늘은 너무 늦었고 피곤하니까 날 잡고 네이클로버 100개 따세요. 예, 네이클로버 예, 그 네. 100개 따세요. 가만 있어봐. 아 너무 웃겨. 자. 랜천님 누웠어. 레전드. 우리 놀리니까 벌 받았잖아. 빨리. 네이클로버 찾아. 우리 너무 많이 맞춰놨잖아. 아, 이따가 줘야겠다. 아이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맵 제작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너무 황벨로 재밌게 끝났네요. 버그도 빨리 고쳐주시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 3대가 예. 정말 영광일 텐데 예. 사진 한 번만 아 예. 사진 평소에 많이 찍지 않았나 근데 우리 아
아, 아닙니다. 이세돌. 아, 이세돌. 아, 아, 나 말고. 어. 여러분들, 맵 제작자분들이 사진 한 번만 찍을 수 있냐고. 우리 맵 재밌는 맵 만들어 주셨으니까. 사진 한 번만. 예. 어, 자. 감사합니다. 예. 사진 한번 찍으시죠. 예. 빨리 무브. 어, 무브. 여기서 자 사진 앉으세요. 다 같이 찍어요. 네, 찍으세요. 예. 나도. 예. 뭐예요 여기에요? 대충. 어. 아, 여기에요. 어디 오늘 이렇게 좋은 맵 재밌는 맵 만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착각 아 좋습니다. 예. 아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완전 럭키 듀파잖아. 100개나 나오나. 듀파님 잘 모르겠어요. 그냥 100개라고 한 거라서 네이클로버 몇 개 딸 거예요. 예, 그냥 나오겠죠 뭐. 모르겠어요. 네 명이서 따는 거니까. 나 네 명에서 100개면 생각보다 얼마 안 따도 돼. 그쵸? 인당 25개 네이클로 따고 싶은 사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릴파님 그 언제 오픈이요? 그 같이 보는 거야 여기서? 같이 지금 어. 오. 아, 아 어떻게 할까요? 맞다 릴파님 못하다고. 근데 이게 네. 다 풀트 끼고 있어서 솔직히 보기가 어려워. 네이클로버도 같이 이게 PC로 와도 되나? 이게 PC로 와서 PC로 다 그러면 예 그러면은 왜요? 뭐일까요? 제가 네. 초대 드릴 테니까 PC 아 그러니까 저한테 네. PC로 예 네, PC로 네네. 저한테 그 인발 이렇게 보내시면 제가 받을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잠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패자팀은 일단 여기 그 뭐야? 어, 여기 그 뭐야? 아, 여기 어, 여기 들렸다가 어. 여기 클로버 맵. 아, 진짜 부럽다. 어. 들어가세요. 패자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해야 돼요? 아니야, 맵 저장해두라고, 맵 저장해두라고. 어, 맵 저장. 아, 아, 네. 아니, 그, 같이 보기 고맨들도 몇 명 어떻게 돌리면. 수고하셨습니다. 아, 노! 자, 들어가세요. 아, 같이 보기요? 아, 같이 보긴 괜찮지. 아, 들어가세요. 아, 나 같이, 네이클로버 또 같이 따준다는 줄 알았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이따 뵙겠습니다.